빛의 별꽃이. 이거 뭐야? 불의 축제 시비 있어. 불멸의 용 탈론 있어. 뭐 하지? 수영장 파티케이트. 해군 뭐 갱플만 이렇게 잔뜩 나오냐? 이전 마법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추출을 좀 할까? 너 왜 이렇게 많냐? 제조하 프로젝트 루시안 만들어. 루시안도 많이. 아 이게 이래서 추출하라 그러는구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뽑고 만들라고 그냥. 풀메탈 제이스. 어 3500밖에 안 남았어 주황정신. 그러면은 아 이 챔피언이야. 챔피언은 필요 없죠. 이거 추출. 아니야 근데 제조합 제이스. 제조합 제조합 한 번만 더 하자. 중독이야. 카이사는 아니야 얘는 좋아보여. 르블랑 안 이뻐. 나무정령 헤카림 이쁜가? 헤카림? 워익자란 주황정수 100개 형님 트위치. 오케이 이제 만들자. 아 옆집의 멍청이님 고맙습니다. 아니네 100박더니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멍청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도박 재밌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티 오르나. 어? 용집의 자수인?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날쇠 나살 바로. 용집의 자수인 좋아요? 이거 이쁠 것 같은데? 용 들어가면 이쁠 것 같은데? 용 실은 이쁘지 그지? 이거 있고 보유 중인 거를 넣자. 커런트 공대 이체 요리 락. 삼석 갱력지 락한? 락한 안 할 것 같은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마법의 대장 지킨 거. 호두까기 샷과야 이씨. 야 안 되겠다. 플렉스 하자. 어차피 라이엇에서 쓰라고 준 플렉스 명품 상자 하나 더 까. 야 하나 더 까. 돈 많아. 두 개 사. 오케이 플렉스. 지금 오늘 산 것만 한 75,000원어치 샀어요. 8 6만원 넘게. 캡슐이 뭐야? 캡슐 뭐야? 야 사. 캡슐 뭐야? 캡슐 어딨어? 요거 캡슐이 뭔데? 그거 알아야지. 왼쪽? 요거 어? 요거? 사줘 블랙스. 자 이제 많이 샀으니까 까자. 명품 상자 10개씩 갑니다. 오케이. 어 명품 상자 또 준 거야? 용광로 제라스 악의 여단 카밀 마녀 감아서 블리츠 크링크 빛이 송곳니 카시오페아 어둡 사냥 피들스 주라기 고구마. 좋은 거 안 주냐? 전투기계 와드 SKT용 꼬마 와드 재료 열쇠
주황 선수 천장 이거밖에 안 주냐? 더 내놔봐. 명품 상자 에스키모 피즈 불타는 자이라 로드 워리어 미스포춘 라이엇 블리츠 크레이크 우르고 이거 갈았는데 사막의 장 스카너 탐험가 이즈리얼 열쇠 주황 정차 블론데 이거? 상자 케이틀린 야 이거 상자를 계속 주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만드네. 나 방금 15,000 RP 썼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동수 형. KDA 팝스타 춤춘 거 영상 어딨어요? KDA 팝스타 춤춘 거 영상이 뭐야? 형이 KDA 팝스타 춤췄다는데? 아 내가?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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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못 네,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 아 가짜 뉴스예요? 유튜브에 있다는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어 없어 없어. 유튜브에는 없는 거야? 유튜브 어 어? 원래도 없어. 아 원래도 없어. 요가 어디? 불의 축제 캡션. 불의 축제 11화. 어 나 불의 축제 시리즈 다 있는데 이거 왜 까는 거지? 용조련사 하이머딘 거. 어? 용조련사 하이머딘. 용조련사 전설급 용조련사. 아 좋아 보이는데? 근데 형 그거 아. 클립이 있다는데 보면 안 돼요, 저? 뭐요? 뭐가 나도 몰라. 보면 나도 보여줘. 나 네 방송. 어? 아, 나 진짜 몰라. 그래요? 어 찾아봐. 뭐지? 아 항상 김종수 뭐예요? 아니 아까 좀 얘기하다가 동탁은 너무 좀 직박이 없고 같고 옹계가 나왔는데 옹계는 너무 네임 그 저기 뭐야 네임 밸류가 없어가지고 왕상으로 결정했어. 시청자분이 제보해주고 왕상 김종수 세 보이지 강해 보이지 왕상 사건에 쓸만해요. 무장 무력이 아마 70대 중반일걸요. 왕상 지력이 아마 한자릴거야. 지력이 되게 낮아요.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 세보여. 왕쌍. 초반에 삼국지 11에서는 그래서 얘랑 지력 높은 애랑 써서 쫄쫄하게 다녔던 거. 맞아 맞아 맞아. 와 왕쌍 좀 딱이지. 직박형만 바꿔주면 되겠네. 직박형이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좀 이제 이각각사 구리다고 하고 나니까 네. 이미 바꾸시기 좀 약간 민망하신 것 같아서 내가 계기를 만들어드렸어. 펜타키 가사 용병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어디 있는데? 좋은 정보다. 무슨 정보인데? 왕땅의 정보가 특이한 이름에 엄청난 포스로 등장해 대단한 활약을 하고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제갈량에게 죽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뛰면서 뒤에 전멸하면 안 되네? 아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은 그 제갈량한테 안 죽었으면은 제갈량의 공적을 세워줘야 되는 그 왕상이라는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 그지. 거기다가 무력도 좀 되고. 그지. 되게 높은 사람으로 치고 되고. 왕상은 좀 쎄? 약간 왕상 아니고 올라프 느낌이긴 하다. 맞아. 저돌적이야. 그죠. 아 옥냥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 아니 원래 네가 작아서 좀 200% 해놨는데 얘기해. 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진짜. 아 보자 보석이 20개가 있는데 마법궁합 자르반 좋아요 여러분? 이거 나 자르반 스킨 되게 많거든? 마구가? 저기 형은 그래서 매직 박백호로 바꿔줘. 이뻐? 매직 오케이 오늘 마공자 지금 출격한다. 매관 하나 더 할 수 있어. 매관 매직박 좋아 보여. 매관 매직박. 매관 매직. 정현이 형 뭐 하지 그러면? 각보기는 어제 본인이 얘기하더만 조루 김정인.
관우 부하장이 조르라고 있잖아. 근데 불건전한 소환사명으로 딸릴 수도 있어. 그게 아니야, 본 조르가 나쁜 게 아니야. 왜 그 비뇨기과 이런 그 질병이 나쁜 게 아니잖아. 좋은 거야 그러면? 아닌데. 들으면 아, 근데 탈모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루보다 조르가 또 날 수도 있어. 뭐? 어? 지루는 뭐야? 지루는 좀 이게 올리비에 지루밖에 모르겠지. 저는 지루가 더 아픈 거. 아 지루는 좀 오래 지속된다. 과유불급. 지루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막 야한 거 볼 때 크크크 뭐 이러면서 막 그치? 이상한 형 언어 같은 거 배울 때 놀릴 때 빼고 한 적이 없는. 우리 6시인데 손을 한번 풀까요? 아니면 손을 한번 풀죠. 이따가 좀 저거 할까봐. 저쪽 팀 이미 풀고 있다고? 뭐 영탐 좀 해볼까? 아, 임무를 언급할 때마다 시청자 나무 이렇게 차려. 저쪽은 아이디를 약간 샤방샤방하게 색깔로 맞추셨네. 퍼플, 라임, 블루, 블랙, 핑크. 파워레인저 같지? 어. 유치하다 유치하다. 우리가 훨씬 나. 그지. 좀 되게 옛날 감성이야. 왕짱 김종수. 왕짱. 저분 루밍님이시죠? 루밍님이 라인이 어디지? 오늘 저 라인이. 아니 그 서브 미드인가? 모르겠어. 아 미드 이렇게. 그리고 루밍님이 바텀. 원딜? 바텀. 바텀? 바텀? 오케이 오늘 바텀 미친식 간다. 배탈긴 간다. 아 배도라지 마셔버리시더라고. 왕짱의 갱을 보아라. 왕상의 그냥 108갱. 연건이 자 누구? 연건이 형 나왔어. 연건이 연습하는 중 아니야? 어, AI로. 아이에이로 하고 있어. 한판 손 풀자 우리. 나 AI 개잘해. 우리 AI로 손 풀까? 야 좋다. 야 저 또 픽이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일라오이 노틸러스 자르반? 괜히 져가지고 낮은 텐션으로 게임 시작하기보다 AI 그 힘들어 CS 먹거나 그런 걸로 연습했어요. 베이가? 공량이 위축됐어. 영원아 위축되지 마. 아니 나 어제는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4판 5판 연속 지는데 기분 나쁘게 졌어. 이번 판은 아 근데 저쪽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달하냐? 여기는 준대 땀내 나는데. 뭐래? 여중아 니네 내 어제 하는 거 봤는데 너무 많이 못하더라. 어? 어제 니네 하는 거 같아 너무 많이 못하더라. 어제 뭐 했는데? 어제 뭐 했는데? 왜 안 할까? 어제 뭐 했는데? 오빠? 니네 연습했어. 나 뭐 했냐고? 니네 보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뭐 했으라? 앵무새. 아 맞아 빅토르. 아 맞다 빅토르. 아 왜냐면 난 어제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아니 아니 그냥 하루 전에 너무 롤 너무 열심히 했어. 안녕하세요. 무사 무사. 직과장님 형님 아이디 제가 형님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바꿨어요. 어 바꿨어요? 네. 왕상 뭐야? 왕상이 있는 자거든요 지금. 네. 왕상 웃긴데? 왕상 좀 세 보이죠. 예, 욕심 나죠. 왕상. 어 갑자기 형님 좀 약간 이거 다 바꿔야 있다. 돼요? 아니 형 욕심 아 뭐 필수는 아닌데 형님이 원하시면 괜히 고민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 상대 팀도 바꾸긴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바꿔야 되는 건지. 근데 저를 안 바꿀 거예요. 강군이 형만 안 바꾸기로. 강군이는 뭐 강군님은 어차피 저랑 같은 경기를 마지막 판에 이제 승부가 나면 할 수도 있는데. 바꾸기님 동탁 각입니다. 뭔 동탁이에요. 동탁 김종수라 제가 동탁 안 한다고 했는데. 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형을 위해서 동탁 안 한 건 양보한 건데. 아니 뭔 동탁이세요. 매간 매직박은 별로세요? 매간 매직박 괜찮아요. 아니 바꾸면 매간 당했죠. 매직박이죠. 저는 이제 코미디 그게 있으니까. 네. 바꾸면 매간 매직박인데 바꿔야 되나요?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권해줘야지 형님이 이제 또 런군이 생기니까 형님 바꿔주세요. 같이 맞추시죠. 명분 아 명분 또 만들어 드려야지 형님 큰 형님인데. 아 근데 메가 매직박으로 바꾸는데 만 원 썼다고 하면 와이프가 인상 쓸 것 같은데. 멋있는 걸로 바꾸던가. 이거 알려주면 안 되죠 바꿨다고. 멋있잖아요. 나 멋있. 그러니까 형님 동탁 진짜 멋있어요. 동탁이 한 무리의 군주였잖아요. 서량을 정벌하고 내려와가지고. 개그 욕심 낼 거면은 매관 매직박 아니면 매직박. 저는 좀 개그 쪽이긴 하니까 할 거면 매관 매직박인데. 오케이 매관 매직박 하죠. 코는 별로 그냥 매직박 패코. 매직박 패코. 매직박 패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보통 매관 매직박 숫자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매관 매직박이 착착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갑보기님 안 오시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바꿀까? 가는 거 아니야? 어디 받는 거 아니야? 갑보기님이 바꾸면은 또 나만 안 바꾸긴 좀 그런 거 같아서. 갑보기님 전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전화할게요 지금. 오케이. 저는 상대팀 지금 도망가면서 전력 분석 중이거든요? 렉사이 하시네. 요새 렉사이 많이 하시네. 근데 그 전판에 징크스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이쪽은... 엄청 못하긴 했는데. 저희 전술 얘기는 하지 말죠. 아 그렇죠. 저 전술 얘기는 다 이미 그 끝났으니까. 샤워 중이에요? 예 들리.. 예 여기 옥냥입니다. 예 지금 뭐 동굴 같은 소리에 물소리가 들리는데 샤워 중이십니까? 샤워한테 전화. 아 샤워 중입니까? 다 벗었습니까? 요즘 싸는 거 아니야? 샤워를 입고 하겠습니까? 옷 입고 샤워합니까 지금? 옷 입고 샤워 중입니까? 예 영상통 아닙니다. 조심.. 그 괜찮으셔도 됩니다. 아 옷 입고 샤워 중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오시면은 아이디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네. 아 뭐 바꾼대요? 아니지만 바꾼대요. 갑보기 어제 본인이 그것도 저거 정해왔잖아요. 조루 같은 거. 매너스 매치는 옷 입고 샤워 중. 아이디 바꾸신대요. 형도 지금 바꾸세요. 손등님 영상. 대성님 그러면 세트를 사놓을까요? 결론적으로? 세트요? 혹시 여유 있으면 사놓고 뭐 지금 결제 또 하면 되거든요? 단군님 어때요? 세트 필요한가?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혹시 모르니까 그럼 결제 한번 더 할까요? 아 그래요 사놓죠. 혹시 또 혹시 모르니까 필요한 데 없으면 아쉬우니까 컴퓨터는 되게 잘 단군이란 아이디가 레어니까 그 자체를. 근데 정글링이 정글을 많이 안 해보... 예? 아 그럼 뭐 압도하는 건가요? 아 뭐 아, 정글링이 약간 이렇게 매끄럽진 않으시네요? 근데 비하 나왔어. 아 비하가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데 같은 정글러로서 근데 상대 지금 약간 막한 연습이 아니라 아 연습이라서? 막하고 있어 그죠 무리한 분위기 아니야. 어 정글 이거 리셋됐어 이거 봐. 아 실력 잘 감추시네? 하하하 어우씨 전장의 지배자. 어 노트 텐스입니다. 5년 만에 핸드폰 넣고. 제한되었습니다. 됐어. 됐어. 갱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우리 라인들 좀 사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공격적이시네. 안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세트 샀습니다. 모델도 사놓을게요. 네, 모델은 그 파편으로 사도 될 거예요. 파란 거 얼마 안 해요. 아, 얼마 안 해요? 1,300원인가? 파편으로 파란 거. 이거 미드가 다르겠다, 우리. 갑보기가 되게 갑보기 오면 얘기해 줘요. 응. 갑보기 안 사리려고 할 것 같거든. 갑보기 엄청 후전적이거든요, 지금. 모델 다 있는 건가? 모델 없는 거지, 이거. 아니 탑도 잘하는데요? 탑 솔킬 땄는데요 상대분? 여러분들 네. 대회 3분 딜레이 하십시오. 아 예 이따가 저는 때 딜레이 아, 50분쯤에 다시 기다려야겠어요. 맵 가릴 맵은 안 가려도 저분들도
의미 없으실 거야? 아니 딜레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상관없어. 뭐 가리든 말든 뭐 안 가리든. 맞네. 아무 의미 없어. 아 쫀디님이 이게 공격적으로 이거 OBS에서 딜레이 거는 법 좀 알려줘. 이거 거기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돼? 트위치 그 자기 로그인하면 오른쪽 위에 그 누르잖아요. 스트리머 대시보드 가가지고 3분 딜레이 걸어야 돼. 전선 눌러 보이는데? 아 거기서도 걸 수 있어요? OBS에서도 걸 수 있긴 한데 그걸로 걸어야겠다 혹시. 스트리머 대시보드 스트리머 대시보드 어딨죠? 지연 시간 모드? 아닌데? 네. 아직 빨리. 아, 지연 시간 모드 말고. 그, 어디, 스트리머 대시보드 왔거든요? 여기서 업무 관련해서. 나도 그래. 지연 시간 모드 말고. 이건 형, 어디, 어디? 나 대시보드 안 나오지. 스트리머 대시보드 가서 오른쪽에 그 니가 만들 수가 있어. 플러스 누르면은 어, 아 플러스 누르지. 아 방송 지연 시간 2가 이거 말하는 어. 거군요. 어 이런 거 되게 걸리는 거. 이거 방송 끈 다음에 해야 되나? 정글 누르면 해야 돼. 방송 끄고 해야 돼. 리셋해. 여러분 그럼 잠깐 리방하겠습니다. 바로 리방할게요. 오프라인일 때만 변경할 수 있구나. 아 닉네임 때문에 고민하는 아 고민해야 되나요? 이거 저 닉네임 때문에 고민한 건 아니었는데. 형님 뭐 외관 메뉴 막 딱 결정된 거 아닙니까? 아 그거 해요? 그거 우리 오늘 대회 이후로도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롤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형님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네. 만약 우리가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기고 나면 예. 더, 새로운 도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있을 수도 있겠네. 좀 그쵸, 한번 그쵸. 하자고 이벤트 전 재밌게 네. 또 하자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네. 바꾸셔도 돼요. 나 미치겠다. 미치겠다. 우리 네. 우리 뉴도라지로 바꿨잖아요. 네 뉴도라지로 새롭게 그래. 태어났어요. 이러고 방송 켜면 안 이러고 방송 되면 3분 뒤에 켜지는 건데? 그치. 방송이 아마 3분 후에 온이 될 거야. 어 분위기가 되게 여기는 근데 밝다. 밝죠. 네, 아 목소리만 들어도 밝네요. 그냥 그 준비 자체가 되게 네. 밝아. 아 지금 네. 근데 그 막상 거 연습기 할 때는 좀 나중에 아니 그냥 목소리가. 아 여성분들이 많아서 목소리만 들어도 밝다. 같이 하고 싶어요 저쪽에서? 아이고 혹시 온다 네. 연락이. 초수님 정글 없는데 같이 한 판만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구 같은 스트리머 스트리머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서 한다? 네 아구 게임 한 판 하는 거 어렵습니까? 네.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지만 좀 섞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픽스 그래픽스로 그것도 맞아 어 그것도 맞아 사실 조금 들어갈까 아 저는 배돌아지 안 버립니다. 아 저희도 버리는 줄 아는데 저도 버리는 건 아닌데요? 섞어서는 아 섞으면 버리는 거 왜 버리려고 그래요, 정수 씨? 버린 거? 옆에 제수 씨랑 같이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아, 남사드님. 저 버리지 마세요. 아,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안 버려, 안 버려. 버립니다, 안 버려. 우리가 형을 어떻게 버려?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안 구합니다. 근데 우리 빨리 한 판 해야 돼. 빨리 나와서. 한 판 할 거야? 네, 한 판 할 시간 안 돼. 시간이 어. 안 됩니다. 아니, 뭐 칼바람이나 이런 거 손 푸든 정도야, 라인저 그냥. 저 어차피... AI로 할까? 저 어차피 지금 덩이 갑자기 매려워서 오케이 덩 싸고 네 명이서 다섯 분 아니 뭐 얘기나 하죠 뭘 또 해 아 그러시죠
들어갔다 그냥 항복하고 나오면 되긴 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좀 풀다가 마인드 컨트롤 합시다. 다들 이미지 트레이닝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 뭐야 미드가 야 이거 좋네. 상대 미드가 와서 블루를 리시해주고 블루를 정글이 먹네. 이런 거 배워야 돼. 아 엄청 피곤해요. 3분 전이라고 무슨 생각이네. 어 근데 여기 신용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일단 RP는 충전하고 있어. 마지막에 갑복이랑 상의해서 준 거. 잡았어요. 어? 너무 그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어? 5시까지 못 자가지고 걱정되긴 합니다. 어? 어? 이렇게 조심해요? 누가 북설이죠? 쫀득님, 쫀득님. 쫀득님은 스위치에서 한 손가락 내가 아니 내일 손가락? 그 정도요? 그러면은 내가 님 우리 그때 이겼잖아요. 쫀득님 저쪽 팀이 우리 히오스로. 아 그래요? 우리 이겼어요? 우리가 우승할 때 그 쫀득님 아 저게 리밍이 있잖아요. 그거는 히오스잖아요. 아 그쵸. 히오스. 아 쫀득님 우리 편이었나? 아 그건 또 다른 대회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쫀득님이랑 우승한 적 있지 당근이랑.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때 쫀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캐리 하긴 했는데. 아 그쵸. 그때 할아버지로. 화면이 내려갔다고? 아 어떡하죠? 여러분 저 오늘 이겨야 돼요. 왜요? 민찬이한테 아빠 꼭 이기고 와라고 카톡이 와서 눈물이 나네. 와 이겨야겠다. 와 이겨야 되는데? 알리지 말았어. 아 참. 와, 아니 근데 제가 맨날 집에서도 계속 이거 롤 보고 이러니까 왜 이거 하냐고 그래서 제가 대회한다고 하냐. 말했었거든요. 아 왜 이거 하냐. 아니 어제 퇴근하고 가서도 그 얘기했었거든. 아빠 이제 내일 대회지?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하하 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그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아니 원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걸 기억해 달라고 얘기. 아 그렇죠. 형이 아,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준비하는 과정 편하게 무서운 대결 때 있다. 어린 마음에 신체가 크게 빠지는. 아, 나 이거 죄송한데 공인인증서가 없어갖고 결제가 안 돼요. 그 RP 충전 말씀하세요. 핸드폰으로 하면 편하지. 핸드폰으로 어떻게 해? 이거? 핸드폰, 휴대폰 그 인증하라고 나오죠. 휴대폰 인증이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로 하니까 바로 그게 나오죠. 하시면 되잖아. 신용카드 말고 휴대폰 결제. 휴대폰 결제. 아, 저 휴대폰 결제가 막혀있어요. 그럼 그냥 하세요. 한 번만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어. 아니 또 이거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아니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짜증나. 안 하고 싶은데 어? 왜 안 돼? 그러고 오기로 또 하게 되고. 통장 입금으로 해도 바로 충전됩니까? 예. 아 그래요? 안 해봤어요. 계좌이체로 하면 되잖아. 안 해봤어. 확실히. 바로 돼요? 그냥 나 지금 아니, 이제 전투 모드 들어간다. 안 해봤어요. 대회 모드 들어간다 슬슬. 그냥 해. 대회 모드 부담 갖지 말고. 다들 왜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대회 모드 들어가지 말고. 너 대회 모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핫스톤. 아 뭐라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나 잘한테 우승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거면 대회 모드 하지 마. 핫스톤처럼 할 거면 대회 모드 하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핫스톤처럼 안 할 거면 대모드. 알았어. 핫스톤처럼 하고 대모드 하면 안 돼. 잘할 수 있어. 알았어. 가르치고 몰랐어.
몰라요. 내 맘 내 알아할게요. 내 알아할게. 단군님 방송 하시나요? 아 일단 뭐 카우키 하려고 하는데 뭐. 아 지금 저 그러면은 저도 이제 3분 딜레이 지금 걸게요. 아니, 여러분. 아 왜 졸리냐? 아 여러분 저 좀 안 할 때는 당근님 와도 되겠죠? 방에서 편파 중계 좀 같이 지르고 올게요. 안 할 때요? 안 할 때 저도 제가 게임하잖아요. 아 맞네. 탑 루시안이고. 아, 그냥 한 번씩밖에 우리 각자 해야 되는구나. 아. 네. 안 하실 때는 그냥 공식 그 나라카이는 아. 방송 보시면 돼요. 맞아 맞아 그럼 될 때. 나라카이. 근데 어디서 이거 설정해요? 어? 뭐야? 그 채팅창에 스트리머 설정. 그 스트리머 대시보드 가서 괜찮은 얘기 나오고 있구나 지금. 빠른 실행 추가한 다음에 방송 지원 설정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 재밌다 이거 채팅창 3분 딜레이. 저랑 완전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 어 3분 맞아요. 얘가 막 앗앗 올라가니까 다들 일단 그 마이크 다들 한번 소리 설정 한번 하시고 룬이랑 네. 세팅 한 번씩 다 다시 보시고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방 채널 분석 그 룬 세팅이나 이거는 픽뱅 끝나고 스킨 고르는 시간에 다들 서로 아 있다 지연 시간 아닌데 서로 룬 하라고 얘기 좀 꼭 해 룬 꼭 하라고 얘기하고 인베 갈 거면은 확실하게 한 명 주고하고 인베 방어할 거면은 그 자리 기억하시고 종종 대회 모드 나왔다 꿀잠 모드 또 서로 얘기 많이 하시고 야 용원아 그거 3분 딜레이 어디서 해? 그 오프라인 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니 우진이가 얘기를 지금 저는 괜찮죠? 소리. 아니 그 너 어디까지 갔는데? 나 지금 그냥 대시보드 들어가 있어.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빠른 실행 있잖아. 빠른 실행. 오른쪽에 잠깐만. 다시. 오른쪽에 채팅이랑 네 미리 보기랑 빠른 실행 있잖아. 저 화내지 말아 봐. 아니 화 안 내고 있어. 알았어. 답답해서 그래. 오늘 대회 협박할게. 답답해서 화가 났나. 60초 광고 실행. 클립 만들기. 채널 그거 말고 거기서 네. 플러스를 눌러. 플러스. 플러스를 해. 어. 그럼 방송 지원 있잖아. 방송 지원. 방송 그랬죠. 지원 추가. 어 그리고 어. 거기서 3분을 누르고 3분을 확인 눌러 어? 그냥 눌렀는데? 잠깐만 아니 상관없어 근데 3분 다시 설정하면 돼. 아 방송을 껐다 켜 꺼서 해야 돼? 당연히 네, 껐다 켜야지. 아 오케이 아. 여러분 3분 뒤에 킬게요. 아 방송 키고 하고 있었어. 알았어요. 답답해버린다. 아 그럴 수 있어. 저는 아직 아. 3분 딜레이를 안 걸었는데 3분 딜레이를 걸고 저도 리방을 해서 지연 설정에 오도록 갑보기도 와야 되는데 문도피고 갑보기 가잖아 우리 지연님 누구야? 왜 문도피? 어 갑보기님 왜 안 오지? 갑보기 형 문도피고 하고... 미리 좀 연습 시켜야 되는데 같이 그... 연습 안 해도 돼. 저도 돼. 어차피 저도 진영 돼. 별로 안 좋아. 그 제가 당구님하고 일단 1, 2차전 한 경기씩 할 예정이라 누가 먼저인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고 이거 제목 어떻게 해야 돼요? 당구님이 할 때 제가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도록 거. 하겠습니다. 제목 규칙은 없던 것 같던데요? 어, 잠깐 방종하고 3분 후에 오도록 할게요. 지면 우울해하지 마세요. 어? 안 져요. 그래요? 제가 이겨드릴게요. 열 압니다. 이겨드릴게요. 055 이겨드릴게요. 4강 008 막 086 이겨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이겨드릴게요. 086 정글. 여러분 자나 때 아 롤대회 우승해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뭐 중계 이런 거 말고 우승해본 사람 있냐고 대회에서. 없어요. 없죠. 저 있어요. 예. 나간 적이 없어요. 예. 존중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존중. 왕상 존중합시다. 다들. 왕상입니다. 무쌍이에요. 켜야겠다. 아, 켜만 켜만 놔야지. 아 긴장된다 이 뭐라고. 긴장하지 마. 하던 대로 해. 너무 편하신 것 같은데.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나 대회 앞두고 맨날 하품해 계속. 긴장돼가. 난 졸린데 지금. 아 나 큰일났다. 졸리냐. 아씨. 너무 찔러왔나봐. 아 잤는데 너무 찔러나가지고. 이제 내 그 아까 말한 거 나왔나. 나는 방송 켜고 갈비탕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냐. 신기하다 저거. 다들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하나씩 갖다 놓고. 냉. 저 과메기 오늘 먹고 와서 든든해요. 아 과메기. 형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집 들일 때 좀 사놓게. 집 들일 때? 너 집 들일 때? 나 한우. 한우? 나는 한우도 좋고 갈비찜. 갈비찜하고 한우는 같이 못 하는데요. 왜? 같이 해줘. 소고기를 사가지고 갈비는 찜하고. 한우 갈비찜 하면 되잖아. 등심은 구우면 되잖아. 한우 갈비찜. 한우 갈비찜 일단 일단 들어는 놓겠습니다. 한우 갈비찜 한우 소고기 구이. 그럼 요리를 네가 해주는 거야? 아니요 시키거나 그 집 보고 나가서 드시거나.
한우를 구해와. 그리고 근데 거기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나가서 먹는 거는 요즘 진짜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맞아. 있어요. 아 그건 맞아요. 출장 뷔페 불러주세요. 아 좋다. 케이터링, 케이터링. 사실 예. 동량이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예 뭐라고요? 종수형이 불러주래요. 종수형이. 내가 불러주래요. 종수형 불러서. 내가 불러줄 때 돈은 네가 내. 내가 고른다. 나 지금 출, 네이버에 출장 뷔페 치고 있어. 고객만족 주코리아 출장 뷔페. 아이고. 아. 행사 이름 바꿨습니다. 예. 네. 어, 뭘로 바꾸셨어요? 매관 매직박? 매관 매직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어? 가정 행사가 공양이 님, A 코스부터 네. E 코스가 있거든요. 네. A 코스가 2만 원, E 코스가 4만 원이에요. 5천 원씩. 근데 막 20인분 이상 해야 될 걸? 아, 그래요? 아마 그 인원 최소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럼 많이 해놓고 아 45인 이냥 매드네. 많이 해놓고 두고두고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소 90. 예. 네. 4만 원짜리로다가 아, 소인원 출장 뷔페 있네요. D 코스 38,000 원. 뭐가 있냐면 수제 LA 갈비구이, 깐초소와 칠리 소스, 크림 소스 연어 스테이크, 등갈비 바비큐. 보양식 불향 낙지 볶음, 야채 볶음. 한수로 이름 바꾸라 그래요, 빨리. 종수 형. 15분 남았습니다. 어? 하품하고 있다가 먹을 거 얘기 나오니까 왜 갑자기 생기가 돋아요? 아, 준내 신났어. 형수처가 지금 다운돼가지고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요? 아, 형 소리 작다. 잠깐 제가 키워드릴게요. 갑보기님 소리가 좀 작은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니, 키워드리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컴퓨터가 지금 안 켜져요. 금방 고치고 가겠습니다. 안 켜진다고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한번 예, 하고, 예, 하고 연락해. 빨리 와요. 1일터 식스팩이 있던 거지. 감사합니다. 아, 최악의 경우에 갑보기 못하면 미드 누가 갈지 정해놓습니다. 당근이 형 가야지 뭐.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기권해? 예, 기권해요. 오케이. 그리고 갑보기가 500만 원 내요. 좋다. 아, 천만, 아, 500만 원 그래. 우리 쪽 메꿔줘야 되니까. 뭐야, 해군 고속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대. 어, 뭐라고? 해군, 우리나라 해군? 어,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선내에서 폭발했대. 여섯 명이 죽였다, 이라고. 헐. 다행히, 사망자. 갑보기 뭐가 안 된대요, 지금? 디스코드? 컴퓨터 다운됐대요. 컴퓨터가 안 찾으신대요. 파워 쪽에 문제가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전화로 디스코드만 한 건가? 아니요, 아니요. 아마, 휴대폰 디스코드 같아요. 휴대폰 디스코드 같은 걸로 한번. 아. 상대가 이런 AI 같은 사람이 실력이었으면 좋겠다.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실력 감추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상대 눈엔 내가 AI처럼 보일 거야. 아니 상대 지금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손풀기로. 어, 맞아 맞아. 막 놀면서 하는 거야. 저거 뭐. 와 쫀득이님 아까 1킬 2데스였는데 지금 8킬 2데스 됐어. 아. 아, 쫀득이 제일 잘해 그냥. 쫀득이 잘하긴 잘한다니까. 게임 자체를 잘하세요 그냥. 정글 안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저 질 것 같습니다. 안에서 게임 제일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 그런 말을 왜 해요? 사기 떨어지게 갑자기. 뭐, 할 수 있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래 있는데. 아, 없어. 근데 김종수 회원님도 잘하시잖아요. 아,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왕쌍님도 못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왕쌍님도 못지 않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 근데 시청자들이 좀 혼란스럽긴 하겠다. 3분 전 네. 얘기구나. 아마 채팅창이 그냥 소통 안 한다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한다고 지금 할 때는 소통 못 한다고 생각하면 매직박으로 돼. 우리끼리 그냥 대회한다고 뭐. 생각하고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여기만 집중할게요 그러면. 형님 네. 저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나 들립니다. 아, 예, 고쳤습니다. 아, 야. 아이, 갑보기님. 어, 갑보기. 컴퓨터도 고치네. 아, 갑보기님. 강님. 네네. 저 아이디 좀 봐주세요. 매관 매직밥. 예. 그, 보기 형도 저... 조로 김장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로 하나 바꾸셔야 될 것 같아, 느낌상. 네. 저 이 아이디 좀 애착이 강해서 안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돼요. 국회에다가 판수로 옮겨놓고 이거 네. 그래 국회 또 지독해진다. 아 저도 그냥 매직박 세 글자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국회에도 못 옮겼어요. 근데 또 지독해진다. 김진배 뺏겼어요. 어 나 왜 긴장돼.
긴장돼요? 어. 왜 긴장해? 근데 이게 이벤트 전이긴 한데 500만원이라 되게 큰 돈이긴 해요. 아, 어, 맞아. 사실 이기면 이득이 있긴 있는 정도잖아요. 500만원. 더 개이득이죠.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거 또 부담스러워서 다들 그러면은 위축됩니다. 만약에 지면 당근님이 500만원 메꿔주시면 부담 없이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 지면 500만원 그... 못하네 뭐 걸린 게 많다 이런 소리 서로 해봐야 아 아니 여러분 그 지면 제가 그 스폰 물어가지고 키보드 그거 하잖아요. 네. 그것도 뭐 나름 나쁘지는 않은 거고 좋은 건데 만약에 저희 팀이 지면 아 자리를 비웠네요. 안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여설라님 32개월 지면 안 받는다 우리가 각오를 승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받을 건데요? 파이츠 안 받으실 거예요? 2년 구독 키보드 안 그래도 바꿔야 되거든요. 키보드 필요해요. 아, 이겨도 주세요 형님. 이겨도 주세요 형님. 저희가 이거 쓴다고 다 홍보해 드릴게요. 아 이기면 그러면 사시면 되잖아요. 아 이긴데 근데 또 받는 게 또 기분 좋으니까 돗대기 시장이야 뭐야? 어? 아 뭡니까 대회전에? 제가 한번 그 요청해 보겠습니다. 병건이요 똥싸고 있어요? 병건이요 병건이요 예. 여러분 그 직박이 형이 이겨도 키보드 우린 다 공짜로 나눠. 아 이겨도? 이기든 지든 우리한테 키보드 준대요. 어 형님 키보드로. 그러면 이기면 받고 지면 못 받는 걸로 하자. 근 1년간 최고 잘하는 행동인데요. 야, 야 감동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아, 다들 박수 한번 치죠. 야 아청님 나오십니다. 역시 직박이 형. 아 직박이 형님 저 매감 매직 실력 어디 안 가셨어? 아 나는 존경했었어 난 원래. 저 말할 게 있는데요. 예. 예. 연지수님이 대회 채널로 옮겨달래요 디스코드. 아, 어, 갑보기. 아, 아니구나. 아. 지금껏 1년 동안 한 행동 중에 최고였어요 지금이. 제일 쓸모 있었어요. 박수는 치지 맙시다 일단. 예. 정의원되면 박수 칩시다. 옮겼습니다. 어, 근데 진짜 쫀득이님 피지컬 너무 좋다. 이미지 트레이닝 다 살아나. 이미지 트레이닝. 어, 피지컬로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알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합심해서. 어제 보니까 니들 너무 다 하나가 안 됐는데요. 오늘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의중이가 앵무새 연습 많이 했으면 될 수도 있어요. 네. 앵무새 안 할 겁니다. 쏘나 할 겁니다. 다 쏘나. 아, 아니 앵무새 하세요. 저 한번 보고 싶어요. 쏘나 할 겁니다. 어, 저 큰일 났어요. 저 지금 너무 긴장돼요. 숨을 못 쉬겠어요. 아, 저 긴장합니다. 오늘 그냥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 필살기 부캐로 엄청 연습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필살기 탑소나로 온 조집니다. 다 조진다고요? 네 게임을 조지겠습니다. 게임을 조지는 거 아니야? 네 제가 게임 조지겠습니다. 아, 화들짝 놀랐네요. LG 트윈스의 오지환 같은 지배하겠다. 아 김지배 잘하든 못하든 네. 이 게임 내가 지배한다. 좋았다. 자 그 시간 17분 남았는데 할 게 없네요. 네. 저는 CS 먹고 이즈리랑 싸우고 있습니다. 똥이나 싸고 올까? 미스터 옥 제가 이거 하나만 약속하겠습니다. 뭐죠? 오바 싸지 않겠습니다. 어? 아하 네. 오바 싸지 않겠다. 오늘 냉정하게 할 겁니까 설마? 예 미스터 옥 그 최대한 멘탈 케어 부분도 서포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 지금 좀 겁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부드럽게. 근데 그 팀장님 네. 우리가 좀 흐름을 탔다 네. 싶으면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너무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유리할 때는 하던 대로 하십시오. 저도 침착하게. 아니 하던 대로요? 알겠습니다. 경건하게. 좋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럼 하던 대로 합니다. 안 됩니다. 네. 아 이제 하던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회 날 다르게 하려고. 아 그건 맞는데. 설명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요. 그 우리 되게 호전적이잖아요. 근데 쫑대 네. 대회 때는 우리가... 킬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최악이 솔킬 달라다가 죽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바텀이든 탑이든 미드든 자기가 솔킬, 그러니까 라인전 CS 이득 보고 약간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아... 그냥 강나오면 따는데 너무 막 내가 따야 돼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예, 네. 다른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그쵸. 정글러를 생각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쵸.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우리 그 라인전 할 때 항상 정글러 위치 서로 얘기해주고 네네 제가 키가 얘기했던 거 유리할 때 적점을 들어가고 시야 잡고 이득 네. 보는 거 항상 그 주도적으로 밑 정글이 주도적으로 해줘.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소튼 그 팬님 천비트 응원 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검색에 이강만 쳐도 뒤에 이병건이 나온답니다 이제. 아. 이강이요? 아 이가? 아 너무 싫으네요. 어떤 거를 하셨길래 예. 벌써 퍼지나 그러니까. 봅니다 나. 트롤러로 혹시 막 트롤하다가 누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에 올랐나 봐요.
이각이병건. 네. 제가 좀 한 짓이 많아가지고 어떤 행동이 될 건지를 모르겠네요. 잘. 그게 곤란하네. 어, 그래, 그래, 누구야? 그 문도피고 하는 사람. 예. 지금 그 디스코드 공지사항 좀 보세요. 아, 문피고. 저 또 한 가지 속보입니다. 예. 네네. 문도피고 대표가 팀 대표로 사전 인터뷰 한다는데. 예. 박보님 하십시오. 이거 대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하세요. 안 돼요. 박보님 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저는 팀에 좀 기세를. 아니,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래? 문도피고 재밌는 것만 하고 인터뷰 나 하려고 그래? 재밌는 거 하면 재미없는 것도 해야지. 아, 인터뷰 싫어, 나도. 어? 아니 그 팀 기술 뭐 아니야 아니는 가서 빨리 하고 와. 그래 빨리 하고 오세요. 냉큼 댕겨와. 대가리를 깨야 돼. 저런 말 하면 대가리를 깨야 돼. 오늘 근데 도끼들 조심하세요. 오늘은. 네. 말 조심합시다 서로. 네, 오늘 남 탓하기 없어요. 아예. 아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막 오다가 잘못되거나 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막 누구 때문에 졌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아니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애초에 우리 팀은 좀 못하면 자기 그 자책을 하는 편이지 그런 편. 아, 그, 넌 안 해요. 안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다들. 그리고 뭐 실전 때는 그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실전에는 아니라고요? 실전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만 그... 공지해도 뭐요? 하나만 공지해도 돼요 지금? 예예. 예. 네, 하세요. 네. 아니 그 팀명 매직박 바꾸라고 해서 매관 매직박으로 바꿨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매직박을 잡아가셨나봐요. 다른 계정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못 쓰는. 형님 근데 그거 진짜 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 괜찮아요. 자, 네, 괜찮아요 형님. 네. 잘 됐죠. 죄송한데 자신은 그런 아이디 못 쓰도록 하셨으면 좀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좀 어, 양보해 주셨으면 어떨까. 아, 매관 매직박이 형 100배 난데요? 아 그래요? 매직박보다 훨씬 좋아요. 네, 훨씬 그러면 좋아요. 당구님도 홍익인간 당군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니 당군은 왕검 당군. 당군. 이 단군은 고정 고유명사라서. 홍익인간 단군이. 아니 갑보기님 이름 안 바꾸나요? 네? 갑보기님 파랑 점수도 많은데 이름 한번 바꿔요. 아 저 인터뷰 바꿨습니다. 인터뷰 하러 가야 돼서. 아, 단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사님. 아씨 또 괜히 3분 남았습니다. 3분. 아니 그럼 나도 왕상 안 했지. 아니 3분 남았어요. 아, 종수 씨는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예. 네, 이제 긴장하세요. 왕상은 좀 땡겼어. 긴장하세요. 긴장하십시다. 네. 긴장하십시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지 말라고 보세요. 긴장 최대한 하려고 아니, 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나 똥말이요. 빨싸. 뭐, 빨싸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요. 대회하는데 그 피피 치고 싸고 오지 말고. 다녀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일단 그 커피 좀 갖고 오고. 아, 매직박을 먹어버리냐. 짜증나게. 짜증나게 경전에. 내놔! 아 진짜 시무룩하셨네. 아니, 아.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아니 그 딱 세 글자만 하니까 좋아 보여갖고 그 찐 매직박으로 하세요. 아 이거 3분 딜레이는 반전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인데. 반전 3분 딜레이 맞춰가지고 중계해 주신다고. 3분 딜레이 했습니다 저는. 아 채팅창에 물어보셔가지고 왜 3분 딜레이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채팅창에 형이 쳐주셔야 돼요 그 채팅을. 제목에 쳤겠지. 아, 그 제목에 3분 딜레이라고 쳤는데. 아 그럼 됐지. 아 궁금해하신 분 있어서. 다시 쳐야겠다. 대회 때문에. 대회. 그 제가 또 이제 게임하다가 뭐 모르시는 분들이 왜 3분 딜레이 함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참 그 인터뷰하는 거 우리 갑보기 걸 못 듣는 거 아닌가요? 그 방송 안 들어도 되잖아요. 왜냐면 들어도 그 3분 있다가 방송에 나오니까 방송을 볼 때 우리 게임을 하고 있어야 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3분 딜레이가 아니잖아요. 방송 나가는 게 3분 딜레이. 아니 근데 갑보기님이 딴 방 가서 하니까 못 듣잖아요. 아니 그 공식 방송을 보면 되잖아요. 공식 방송이 3분 딜레이가 되잖아요. 공식 방송은 3분 딜레이가 아닙니다. 또 아 근데 그 중계 그 리플레이 중계 화면만 3분 딜레이구나. 진짜 그쵸. 원래 3분 딜레이가 작은 내용. 아, 오 역시 당구님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우리 7시 우리 7시 인터뷰죠? 몰라요. 50분인가? 그럼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저 똥 싸봐도 되죠? 바로 싸요. 바로 싸요.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꺼내세요 빨리. 아니면 똥 싸고 가시면 제가 대신 인터뷰 할게요. 종수 씨 있는 것처럼 대출. 알겠습니다. 말하다가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한 명만 한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한 명만. 아, 한 명밖에 안 해요? 다 인터뷰하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 한 명? 종수 형 그 인터뷰하면 형 그럴라 그랬죠. 안녕하세요. 아 그거 대신하세요. 네. 좋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이 한 대 맞겠는데? 박사
장롱 한번 가겠는데? 형들이 지켜주세요. 아니 나는 미스터 지켜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서포터니까. 나 지켜줄 수가 없어. 서포터만 믿을게. 어, 나만 믿어. 어. 아, 할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그거 하세요. 끝말잇기나 할까요? 그 저희 픽 순서 1, 2, 3, 4, 5번 어떻게 할지랑 1번 옹량이 한 번 더 1번 카톡에... 옹량이 2번 직박영 3번 나 4번 그 종수 아이고. 5번 그 탑 아니 뭐지? 아 미드 정, 정글 아니 그 갑보기 갑보기 어 아 오픽 아 당군하고 직박영이 그거지? 긴장되세요? 아니 이게 원장실에 오래 있는 걸 안 좋아하는데 원장실 아 원장실이세요? 아, 집에 못 가죠 7시 시작이라 누가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 직박이 형님이 그 싫어하신대요 그 원장실에서 하시는 걸 PC방 가시지 평소에 자주 하셨잖아요 근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자주 하긴 했네요. 시작하면 또 후원을 끄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 혹시나 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화장실 다녀오셔서 아이디 감사합니다. 얼른 바꾸세요. 아, 누구 덕분에 이길 뻔했는 대로 정치하자고.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3분 딜레이 중입니다. 아 공식방도 보시고 키시고 그 다른 개인 선수도 보고 싶으면 개인 선수도 키시고 내가 두 번째로 나가고 싶다 아 형 첫 번째 좀 네가 첫 번째인가? 아니 우리는 진영에 따라 다르게 가기로 했어 진영? 아 왼쪽 오른쪽? 그 선픽 후픽에 따라서? 어 어디 블루사이드 퍼플사이드 제가 공면이야 그거는 전술적으로 카톡에 다 나와있습니다 나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뭔 말 하는지 아, 괜찮아요. 알아서 하시기. 알아서 다 아마 할 거예요. 의진이가 없으면 종수가 알아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러니까 커맨드 센터가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최대한 그 여러분들 소통 많이 하시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뱀픽이 은근히 짧아요.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해야... 생각하지 말고. 네. 빨리 빨리. 부인대로 집으시고. 뱀만 첫 번째 뱀만 다 진행하고 두 번째 뱀 진행할 때는 상대 안 나온 거 저격하거나 우리가 먼저 나온 것을 카운터 치는 걸 저격하거나. 아, 나온 것을. 뭐 종수가 잘 하겠죠 그거는. 종수 뭐 클라이언트를 나한테 준다고? 뭐 카톡에 또 남겨놨는데 아 맞죠 카톡 한번 또 픽고 하고 이제 그 선우픽 정한 후에 라인업을 뒷말로 드리게 되겠죠? 와 카톡 살벌하다 아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근데 카톡이... 이번 대회가 직박이 형이랑 당군이 형이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뱀픽 카톡 보고 있는데 아니 나 고생한 거 없는데 직박이 형님은 그냥 그런 거 좋아하세요 공부하는 거 이런 약간 네, 아니 저는 그냥 의대 출신이라 재밌게 했어요 진짜로 이 네. 대회 덕분에 롤에 재미를 붙였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다 시키면 돼요 직박이 형 제가 보기에 형님의 형님이 지금 포텐은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강백호예요 엄청 늦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확 늘었어 강백호 강백호 자 왔습니다 갑보기는 7시 정각의 인터뷰 채널로 이동하세요 벌써 3분 만에 하셨네 갑보기 왔나요? 진짜? 딱 3분 안에 끊었지 갑보기님 갑보기님 그 아이디는 안 바꾸시나? 안 바꾼대요 갑보기 마이크 꺼놨다 또 보기는 7시에 인터뷰 채널로 가주세요 중계방 공식 중계방은 나라카일님 검색하셔가지고 나라카일님 채널입니다 나라카일 나라카일 챌린저 나라. 어저께 캐리해주셨죠? 네 아직 방송 안 켜시.. 아 켰구나 오케이. 여기 링크를 갑보기는 왜 말이 없죠? 다 아시겠지 갑보기님 불안하네 도밍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갑보기님 화장실 갔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갑보기님 그 고양이 밥 주러 갔나봐요 아 오케이 고양이 밥은 줘야지 또 아 뭐라고 긴장된다 병건아님 5개월 구독 그리고 나는 만약에 게임 안하면 저는 말 없습니다 아시죠? 당연히 아, 뱀픽은 같이 해주고 가세요 아니요 뱀픽도 뱀픽 안돼요? 아니 제가 하는 것보다 그냥 하시는 분들끼리 편하게 첫 번째 배는 우리 다 정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오늘의 야식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다 하시면 만비트 응원 블루일 때 그 선픽 잘 하시고 뭐지? 나 모르... 아, 쫀득님하고 갑보기님
문두피구 하시고. 아 설레. 아 뭐야 어떡해. 어 이거 문두피구는 우리 관전 못하나? 할 수 있지. 본방 보면 되지. 본방 보면 되지. 아 본방 보면 되는구나. 본방 켜놔야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중계방 그러니까 본방은 나라카일님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라카일 한 다음에 밑에 언더바 있어야 돼요. 언더바. 나라카일님 언더바.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라카일님은 전 프로 출신이고 갑복이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왔습니다. 월방송 많이 하시다가 7시에 인터뷰 채널로 가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라카일 원래 제이스 장인입니다. 아 맞아 제이스 장인 이각 곽사님. 아 제장 맞아요 제이스 수원 반찬 나갔습니다. 어제 리신 하시는 거 정글하는 거 봤는데 어 잘하시더라고. 확실히 다르더라고. 아니 나라카일님이 언제부터 챌린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 챌린저라고요? 태초부터? 네. 네. 태초부터. 프로 출신이라. 아, 게임은 프로 게이머 출신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1시즌부터 전부 지금까지 챌린저세요? 1시즌 때는 아마 네. 14살인가 그랬을 걸요? 챌린저가 없었어요, 그때. 14살인가 그렇던데. 그땐 페이커 님도 챌린저가 아니었어요. 나라카일이 작년에 울사든 나가서 네. 그 매드라이프랑 같이 바텀을 터뜨렸죠. 아. 그러니까 울사에 나가서 울사전 그 저칼로리 저칼로리 고단비에서 1,000원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라스 장인인데 왜 바텀에 그 제라스 장인인데 제이스만 잘하진 않아요. 아 딴 것도 그, 잘하시네. 옛날에 아마추어 시절에 제이스 장인으로 유명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 두루두루 잘하고 두루치기. 그래요? 다대 대장군님은 뭐예요 요즘에? 다대 대장군님 다대님은 지금 다대기고 죄송합니다. 아 중아 네가 제일 긴장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중이 형이 오늘 우중이 형 약간 좀 긴장했는데? 긴장한 게 아니라 평소 모습인데? 예 평소보다 좀 더 하길래 다대에서 다대기가 형님들 저 문도 피고 이거 룬 세팅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알아서 못하겠어요 지금 머리가 약간 좀 하얘짐 유성에다가 유성 그러면 내가 봐줄게 제가 봐줄게요 유성에다가 유성 네. 적어놔야겠다 유성을 하고요 그럼 병건 침착맨님 알려주세요. 아 제가 알려주세요? 네.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안 돼요? 잠깐만요. 유성에다가 아 다른 사람이 알려주세요. 빨리 누군가 말해. 자, 그 빛의 망토. 종수형이 알려줘요. 왜냐면 소환사 주문을 쓰면은 잠깐 동안 이속이 증가되니까. 아니요. 뭐 유성에다가 그 무효화 구체 들고요. 아 종수형이 좀 알려주세요. 빨리. 아 이거 무효화 구체 써도 되나? 이거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그다음 유성부터 치사. 5살 때부터 알아봤었어 내가. 아니 치사한 거잖아. 방어력 생기는 거, 체력 늘어나는 건데 치사한 거지. 두 번째 좀 잘 피하고 싶어주면 근데 어차피 초반에 아이템 안 들고 가죠 문도 피고. 예, 아이템 안 가져가요. 와드만 사요. 그러면은 절대 집중 좋아 보여요. 왜냐면 기민함이나 깨달음은 10레벨 이후고 추가 이동 효과니까 그러면 절대 집중 찍으시고요. 절대 집중. 예. 그다음에 주문 장렬. 주문 장렬. 아니면은 좀 빨리 피하고 싶으면은 무리를 건져도 괜찮은데 주문 장렬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싸움이? 어? 물을 건져 좋다. 아그 물을 건져 같아 되겠구나. 이속 10% 주문 장렬이 더 좋아 보여요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문 자결. 아 물을 건는 자지 이건. 주문 장렬. 주문 장렬. 자결. 자결. 자결하면 안 돼요. 안 돼? 작열. 작열. 1분 남았습니다. 이거 물약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동 속도 빠른 거. 아니 그 다음에 저기 거리에서 재생의 바람 하나 찍고요. 재생의 바람. 네, 좋아보여요. 그럼 메인은 유성이고 일단 메인이 마법이고 누가 결인가요? 저는 그렇게 같습니다.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환사 소생도 괜찮지 않을까? 문도니까 체력 키고. 와 본방 채팅방 봄 중년의 힘을 보여줘 이러고 있다. 근데 빛의 방도보다는 요거 무효화 구체가 나을 것 같아요. 무효화 구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에 그 치명이 저거 빛의 망토 찍으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결의에서 재생의 바람 하나랑 나머지 하나를 그 칼을 연속으로 계속 맞출 거면 생명의 템 아니야 소생이 좋겠다 소생 그냥 소생 그러면은 메인은 마법 부는 결의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레벨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랑 네 체력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징징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1대1 1대1의 왕. 미드 어떻게 하면 상대를 괴롭힐 수 있을까? 적응형도 괜찮은 거 아니야? 적응형.
저우 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충 뭐 하게 됐습니다. 뭐 대충 하고 오세요. 예, 네, 이길 거예요. 지면 죽는다 생각해. 대가리 깨지는 거요. 굉장히 그래. 대가리 뭐 깨지면 붙이면 되지 뭐. 반짝거리다가 싹 붙여주면 되지 뭐. 부담 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제 잠을 너무 못 자서 시작했다. 1경기를 제가 뛰고 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이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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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시작했습니다. 파이팅. 중계 시작했습니다. 본방 쪽 볼게요. 저도. 네, 저희 본방으로 보죠. 네. 김영일님이 수고해 주시네. 뉴 도라지님 1000원 넣은 감사합니다. 누구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직박이 형 소리가 다시 들어와요. 중계체는? 안녕하세요. 현 챌린저 나라카일입니다. 아, 선생님 챌린저에서 제가 현 챌린저가 현 아이언 리그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대척점이 있는 분이에요. G사 메릴 켄 챌린저가 아이언 리그 준비하는 그렇죠. 아. 제가 직접 보면서 아 근데 사실 우리는 아이언 아니야? 우리 아이언 없잖아. 아니 이게 왜 아이언 리그인지 모르겠어요. 너도 지금 정말 많은 분들 아이언이 섞여 있는 리그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언 10명 찾기가 어렵대. 각자 팀들 뭐 베드라시 팀 이겨라 우르사 팀 이겨라 각자 응원해 주시는 팀이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아 재밌겠다. 그리고 또 잠깐 본방 보고 올게요. 미스터 갑보기님 인터뷰 채널로 가시고요. 미스터 갑보기님 인터뷰 채널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언만 참가하면은 갑보기님 인터뷰 채널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소리 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침착맨 네 이런 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아이언이 얼마 없긴 하다. 형이랑 루시아님 직박이 형이랑 운영이도 이제 불을 줬잖아.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색깔이 티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료 조사가 좀 미리 됐다 보니까 네. 또 소리 현재 넘어옵니다. 티어와는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네, 네. 최고 티어죠. 최고 티어. 네, 심청맨님 소리 다시 들립니다. 철면수신님이 아, 최고 티어 골드. 뭐 플레라고도 들었는데 이름은 어때요? 어 괜찮아요. 치고.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좀 죄송합니다. 또 하늘은님도 각 괜찮습니다. 팀에서 그러니까 골드 대장들이 딱 두 명씩 있어요. 그렇죠. 네. 대장 둘 그리고 아이언을 담당하고 있는 나 지금 실버 산대. 네 맞습니다. 네 양팀 다 좀 티어 배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일단은 뭐야 골드가 없잖아요. 네, 우리 팀에. 우리 팀 골드 없어요. 전 티어 아니에요? 전 시즌 티어? 전 시즌 티어. 전 시즌 티어면 플레가 있다며 저쪽에. 네. 근데 플레는 표시가 안 돼. 그리고 애매하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어요. 잘 보이면 보여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직관적이지 않죠? 아예 정말 기분 나빠요. 오래갑니다. 아, 이거는 한 달이죠. 네. 한 달치예요. 한 달치. 놀림과 한 달치. 지면 안 돼. 더 오래 가요. 아, 더 오래 가요. 평생 가나요? 네. 그냥 뭐 낙인이네요. 눈도 시칼 맞춰도 소생 발동 안 된다. 편하게 하는데 이겨야 편해져. 내가 한 업적들을 이렇게 로비에 새긴다. 갑보기 형 인터뷰 궁금하다. 거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도 기대된다. 3대 0. 아이언 리그 3대 0. 인터뷰에서 기세 싸움이 결정되는 거라. 그렇죠. 잘 말해야 돼요 진짜. 네. 맞아. 그리고 일단 진영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각 팀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루픽을 하게 됩니다. 뭐 네. 조금 있다가 저쪽은 쫀득이 나오셨겠지? 룰에 대해서 좀 네. 아, 쫀득이래요. 네. 자 일단 관전 포인트입니다. 나이가 띠동갑이에요. 우리 30%였어요? 아 차이가 심하죠. 아, 직박이 형이 다 올려놓으셨네. 아니 저랑 진영이랑 붙인 거잖아요. 16세도 안 됐기 때문에 네 38은 너무 올라갔는데. 저도 약간 그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네. 38세는 너무 멀어요. 아 유부남도 이제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넘어갔어요. 저희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우리를? 넘어갔으면 네. 사실상 유부남 아, 나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아, 네. 네. 누가 어려워요? 저는 와닿진 않네요. 아니 반피님도 뭐 초반에 편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나이가 소문과 다르게 되게 좋다. 이런 나이가 많아서기보다는 그렇게 교류가 없어서 처음 봐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소년이라고 해야 될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 진짜들이거든요. 레이저 선수 루시아 선수 아이언 리그. 아 근데 직박이 형 솔직히 진짜요. 잘해. 아이언 리그들의 간판들이죠. 팀플로 봤을 때 직박이 형 골드급 탑. 그냥 아이언 이 게임의 아니, 탑이고 정말 두 분 다 아이언 진짜 아이언 대전입니다. 여기가 진짜 관전 포인트.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탑 대전이랑 아니야 왕쌍 종수가 바텀 108개 간다. 정말 깔끔하게 다를 겁니다. 정말 두 팀의 정말 탑 그냥 간판 그 자체. 바텀 이게 많이 올 거예요? 오늘 바텀에 삼국지 대전 펼쳐진다. 아이언 중에 아중아라고 하죠. 아이언 중에 아이언을 이게
이기는 선수가 아이언 진짜 아이언인지 지는 선수가 진짜 아이언인지 이거 매기는 게 사실 챌린저끼리의 싸움은 이기면 챌린저 진짜 챌린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언 대결은 약간 지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저 관전 포인트가 좀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진짜 아이언 티어 그 칭호가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탈출하기 위한 대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자, 난 아이언은 아니다. 네. 자 그리고 상체로 많이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과연 이 아이언 리그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네. 좀 재밌는 상황이 원래 보통 초반에는 상체가 담당하고 후반에는 하체가 담당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체가 담당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체가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릅니다. 네. 사실 관전 포인트 가장 명확하게 집어드리자면 어느 쪽이 더 잘 버티느냐예요. 그쵸. 이기는 게 더 잘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안 무너지고 버티는 맞습니다.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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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원딜러들이 보통 후방 가면 캐리한다라고 하죠. 아, 저는 시원하게 쏟아내고 왔습니다. 경우도 디스코드 써놓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아니, 그 자, 그리고 후원은? 단일 챔피언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딱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들은 그냥 그 챔피언이 딱 떠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습 과정을 통해서 다른 챔피언들을 또 연습을 했고 실제로 뭐 조금 이따가 또 안내해드리겠지만 조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그쵸. 본인의 지금 장인 챔피언 승률은 5할이 안 되는데 나 근데 새롭게 눈을 뜬 그 챔피언의 92%더라고요. 솔랭 기준. 뭐였지? 그게? 자크였나? 이거 미쳤어요? 승률이 92%라는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IP 그 기록 올라프 아니야? 올라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프 오늘 올라프.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올라프가 진짜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그게 또 어떻게 또 좌우하게 될지 그게 뭐 조금 이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3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3대0이 나올지 2대1이 나올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제일 예쁜 그림은 1대1이 나와서 세 번째 세트 가는 게 좀 예쁘겠지만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아 1대1이 되면 마지막 관전도 재밌을 거고 약간 그런데 2대0이 되면 좀 힘이 빠지거든요. 너무 사실 2대0이 되고 나면은 2대1보다는 3대0으로 끝나는 게 예뻐요. 깔끔하게 이게 2대0이 나오고 나서 2대1로 가는 거는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아 네. 살짝 그렇긴 하죠. 3대0이 깔끔해요. 아 뭔가 또 여운이 남고 앞에서 이겼어야 됐는데 약간 이러기도 하고 우리 그 투수분들은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트로네 메타에 너무 질려 있어요. 아~ 이제 끊을 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면 깔끔하게 3대 0이 낫죠. 3대 0이 나온다며. 그렇죠. 네. 아니. 자, 아무튼 이렇게 관전 포인트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경기 중에 나 어떡하지? 나 오늘 되게 못할 것 같아. 긴장돼. 아, 긴장하지 마요. 자, 일단 500만 원. 이게 맞는 상금인가요? 500만 원 대결에. 와. 저도 껴 주세요. 아. 와, 저의 오늘 이거 선수 했어야 됐는데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네. 자, 상금이 500만 원. 그리고 RGB 키보드 빈손으로 안 돌아가요. 아, 그렇죠. 예. 이 키크론 K1 키보드가 좀 직방역이 이거 기증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정말 한판 2선승이 500만 원은 너무 커요. 또 브릿지에서 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번 아이언 리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또 몰라요. 이게 또 잘 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면 이것도 브랜드화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나는 이제 매줄 타기를 하는 거지. 요즘 키보드가 좀 비싸거든요. 아, 이거 이겨서 작정하고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네. 네, 저는 홍보할 테니까 해설도 하고 캐스터도 우리 이겨서 키보드 받잖아. 물건 팔다 갈 테니까 네. 키보드 바꿔요. 500만 원 빵. 네. 자, 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6명이라서 상금 분배가 좀 중요해요. 그렇죠. 네. 팀들이 이제 6명인데 팀원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상금 분배를 하느냐. 물론 우루사 팀은 약간 제가 팀 분위기를 봤는데 좀 훈훈하더라고요. 엠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베드라시 팀은 하지 않아요. 아까 언제든지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 시작 전에 이미 네. 출장 부패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깔끔한 구매를 알려드리자면 네. 500만 원이잖아요. 네. 선수 6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애매하죠. 200만 원 정도 회식비로 빼고요. 네. 칼바람 가야 됩니다. 아 3대3으로? 아 3대3으로? 그러면은 제일 깔끔해요. 아 3대3으로 칼바람으로? 네. 아 진 사람은 그냥 없는 걸로? 네. 저분들은 가실 거거든요. 그분들은 키보드도 없는 걸로. 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분들끼리 3대3으로 가면 바로 가시거든요. 아 그냥 우리 그냥 팀빵 하자 우리끼리도. 네. 이게 제일 깔끔하게 떨어지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나누게 될지는 뭐 너 이거 이거 지는 게 더 치욕스러워. 인터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별로 치욕스럽지 않아? 근데 이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종수가 뭐를 두려워하는지는 알 것 같아. 뭐냐면은 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막 무기력 이렇게 쫙 밀려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보통 이제 막 쫙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 갑보기를 믿자. 아 그래. 보기를 믿자 진짜. 갑보기가 승부욕이 있어서 캐리력 있거든. 보기만 잘 풀고 종수만 잘 봐주면 충분히 뭐 이길 수 있어. 아 내가 좀. 아 형님들 혹시 저희가 만약 이기면은 그 선픽 가져오는 거죠 블루. 어.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아 보기야. 예. 너무 믿는다. 죽인대요. 이기면 블루. 저 가볼게요. 어, 저기 편하게, 저분들 편하게, 저분들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진내 부담 진짜 편하게. 진짜 저분들. 다른 생각으로. 긴장하지 마. 절대 긴장하지 마. 근데 진짜 대회는 멘탈 싸움이야, 멘탈 싸움. 아 진짜 멘탈 싸움. 야 첫 킬 모습 절대 빠른다고. 저 쉬어봅니다. 네 다녀오세요. 초반에 우리가 몇 킬 당해도 이거 어차피 초반 뭐 5킬보다 후반 1킬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초반에 라인 좀 붙이고 우리는 어차피 한타로 풀어야 돼. 맞아 맞아. 우리 무난하게 한타만 가면 우리가 유리해. 엄청나게 막 초반에 막 빵빵 터 10킬 뭐 이렇게만 안 내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이거 봅시다. 눈높이고. 문피. 아 이거 블리츠 원이라 블리츠 그거 멘트 가는구나. 아까 왜 근데 키보드 할 때 직박형 협찬 얘기 안 해줬어? 그거 직박형 섭섭해 할 텐데. 아 이따 얘기하면 되지 뭐. 끝나고 뭐 타자로 쳐 타자로. 아 우리가 얘기하면 시작할 되지 시작할 때 타자로. 내가 그 앞에 해줄게요. 마술을 하는 치과의사가 있다. 치과의사? 어 좋았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해주세요. 좋았다. 그 뭐더라? 어 여기에 목표 있는데 나비치과 한번 해줘야지. 최소 키보드. 아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죽네 재밌겠다. 그릴 때 네. 정글러가 없어가지고 세 명이 원딜이었어요. 아 우리 정글러가 아닌데 세 명이 원딜이었구나. 우리는 네 명이 서포트였어. 근데 정식 게임의 결과 좀 네. 잠깐만, 성적이 좀 많이 좋게 나왔나요? 문건영, 아 문건영. 지금 세 명, 세 명 버리려고 세 명인가? 아, 본인이 캐리하겠다. 원딜이 없었어.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좀 트레이드 했었어야 되네. 원딜. 근데 원딜이 좀 다른 거랑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좋았던 게 좀 큰 것 같긴 한데. 아, 원딜은 원딜 평타를 그 제가 하도 안 치다 보니까 또 할 때 그때 포켓몬 대회 때도 그랬지만 마법만 그 물 떠놓고도 빌었거든요. 아, 기도, 기도. 아, 약간 기도를 좀 잘하시는 편이시네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이 절실하면은 그 마음을 들어주더라고요. 저희 그 저희 외침을 마음속에 외침 들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탐나는 인재예요. 네, 카드쟁이로서 맞습니다. 아, 탐나는 인재예요. 다들 옆에 초콜릿 좀 갖다 놓고 하세요. 강 떨어집니다. 아주 연양갱 사오려고 했는데 본인의 피지컬 안 팔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아, 제가 그래도 피지컬에 또 원딜이어서 피지컬은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저희가 이게 승리를 못하면 아마 그 크게 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악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악물고 하겠다. 그쵸, 기선제압 필요하죠. 네. 어, 쫀득님 원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 몇 대면 예상하시나요? 원딜 나와도 상관없어. 아, 또 그래도 이게 3대 0으로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또 2대 1로 또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해야 되지 않나. 아, 한 판 져주겠다. 네, 한판 봐달란 얘기 아니야? 2대 1이니까? 원동님 참. 한판 봐주지 뭐. 아 그럼 그럼 2대 0하고 한판 봐드릴게. 마이 마타 준비하세요. 세 번째.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딴 거 몰라도 유난 떠는 건 우리 되돌아지게 생각해가지고. 예예. 스위치 넘버원. 아유 생각 좀 해보고. 왜 받으실 생각만 하시는 건지. 세 번째 뭐 징크스 풀리면은 풀 수도 있죠. 어, 네. 어 심리전 들어갔는데. 심리전 들어오네 진짜. 어차피 오가는 게 재밌는 거라. 맞습니다. 저희 카톡대로 하는 거죠. 자 일단 네. 오늘 이제 문득부터 해서 경기 계속 꾸려 나가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장군님이 카톡에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저희 카톡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꼭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쫀득이 선수 인터뷰 만나보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갑보기 선수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도라지 준혜원 쳐진다 안녕하세요.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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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쳐진다 쳐져 형님 언제 대표가 되신 거예요?
준혜연이 대표로 지금, 나오나요? 보통? 지금, 아니 저도 제 인터뷰 제가 할지 모르고 네. 그냥 약간 떠밀려서 문득치고 자신감을 가져보기야 너무 약간 지금 좀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아 약간 정혜연이 되기 위한 약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게. 정혜원이 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야죠. 아 그런가요? 아니, 그거를 되게 신뢰되시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아 아닌가? 네. 네. 저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로 나오시게 됐는데 뭐 이게 뭐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제가 이거 지면은 저를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편한 팀이네요. 네. 저 그래서 사실 볼 게임은 저도 나쁘다면 되는데 저 눈도 피고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 게임은 저도 이건 이기겠다. 아, 그렇죠. 나타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눈도 피고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셨나요? 피지컬 좀 끌어올리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 벌거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조금 있다가 룰 같은 것도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뭐 룬 선택이나. 뭐 스펠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자유도가 좀 있잖아요. 팀원들과 좀 상의한 싫어지네. 거가 있나요? 아니면 혼자 준비했나요? 혼자 찍기 좀 부담스러워서 네. 저 나오기 전에 문도 형님한테 좀 조언 좀 받고 왔어요. 문도? 문도 형. 예, 문도 네. 문도 형. 하시는 분이 있죠. 네. 네, 저희 생활에도 문도 하시는 분. 왕싸입니다 앞으로. 왕싸이라고 해서. 또 세 판 모두 진행합니다.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원래 이 보시는 분들 재미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첫 판 내주고 이제 패승승 첫 판 내준다고? 2대1 정도 예상합니다.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내주네? 이긴 다음에 왜 저래 쟤? 저러니까 준혜원이지. 패기가 없어. 첫 판을 이겨내지 않을까요? 첫 판에 갑보기 패기 있음 없음 깔끔하게 문도피고는 승리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사력을 다한 나머지 그만. 아 문도피고로 진영은 가져왔는데 게임을 졌다. 이거 뭐 이거 약간 괜찮은 기선 제압용 패배래. 그게 아닌데. 네. 아무튼 첫 판 지금 작업실 산소가 부족한가? 이렇게 합품 나오지? 아 좋은. 아 이게 긴장하면 합품 나와. 그런 거 아니야? 아 긴장해서 그런 거야? 선수도 마찬가지로 한번하죠. 네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아 막 나르네. 맞아. 이게 좀 힘들어. 막 그 처지는 게. 맞아. 운동 좀 해야 돼. 길어가지고 나 그래 커피 지금 계속 준비해놨어. 나 커피를 마셔도 그래. 마시면서 중 충전해야 돼. 또 태경 분들은 더 힘들 그치. 거라 체력 중요합니다. 이겨야겠다가 아니라 이건 좀 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판은 지지. 아 내가 얼마 전에 그 마트에서 치즈 케이크 팩토리 치즈 케이크 팔길래 그거 하나 사놨어요. 네. 그거 유통기한 지나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 때문에. 아니 산지 며칠 안 돼. 2, 3일밖에 안 됐는데. 네. 그때 방송에서 보여준 거 뭐지? 이게 또 시간이 딴거 이게 좀 진지해지거든요.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간단하게 여는 두 조각을 못 먹겠더라 하겠지만 점점 준비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거 진지해지는데 하면서 이게 싸움이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 됐나? 아 그렇죠 한 달쯤 된 거 같아. 한 달 됐어. 팀 연습에 투자 4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렇죠. 약간 본전 생각 나거든요. 자 빨리 합사 500만원 네 이게 여기 문도 피고도 3분 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냥 다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경기 뭐 해놓고 하고 있죠. 아, 아 문도 피고도 3분이에요? 아니야 문도 피고는 아니야. 문도 피고는 같이 들어가서 와서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보여줄 거야. 아 옆에서 레프리처럼 맞네. 네 맞습니다. 피창이 여기까지. 네. 피창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거? 네, 그 키보드는 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아 정말요? 화려하고 또 나온다. 기자의 눈을 초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나 진실된 차이는 경험에서 나오죠. 와! 네, 키크로는 키보드 관련 산업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키보드 매니아 그룹에 의해서 결성되었습니다. 나랑 칼리 미션 거였어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가장 정교한 기계 키보드를 만드는데 북한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필 가디건 씨가 이렇게 말했죠. 웃기네. 이 키보드는 스타트 제품에 대한 나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 리뷰도 그걸로 쓰고 있는 쟤는 나중에 홈쇼핑 이런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제라드 어바우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쓰기 위해 아니 나라칼님도 홈쇼핑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리액션이 너무 세트로 여자친구처럼 완벽 지원하는 유무선 기계 키보드입니다. 맥, 좋으신데? iOS, 윈도우,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OS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을 펼출한 디자인으로 가볍게 유대하며 기계식 기감을 즐겨보세요. 소중한 당신을 위한 하나뿐인 선택 키크로 키보드 K1. 야
하필 또 K1이에요. 형님도 저 게임할 때 여기 있어도 상관없죠? 저 하나 주시나요? 여기 있어도 돼. 근데 형 괜찮아. 우리가 추임새 넣을 텐데? 집중 안 되실 텐데. 말한 거랑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 그럼 알고 있어라. 아 맞네. 저 나가 있을게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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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충으로 저 혼자 하니까. 야 뽀기야 됐어 됐어. 우리가 캐리 해줄게. 저도 돼. 말들었니. 갑보기 힐 들었네? 페이커스킨 이것도 나쁘지 않아? 좋은 거 같은데? 탈지보다 힐이 좋은 거 같은데? 힐이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보호막보다 더 많이 차잖아. 맞아. 네. 탈진 굴리고 보호막이 더 많이 차긴 해. 근데 결국에는 저 5대식을 맞추는 게 중요해. 왜냐면 저기 폭빵 나가면 내 체력 깎여서 한 단위 막아 나실 수 있어요. 탈진 굴리고 힐하면 빨라져요 그래도? 탈진 나와 약간 느려지는데 체력 회복 양 자체는 크게 차이 없고 줄치는 거거든요. 줄치는 거예요. 줄치고 프레임이 좀 밀린다. 이쪽 좀 좁은데? 베드라즈 쪽 좀 좁은데? 그치 우리가 약간 좁지.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잠깐만. 아 잠시만 이거 잠깐만 아니지. 끝나면 바로 시작. 저 맨 아래쪽 와도 우리 쪽으로 좀 치우쳤는데. 끝나면 시작이에요. 자, 나 미안하니까 그냥. 자, 무도피고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핑크 박준섭 선수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우선까지. 아 기세, 기세. 기세, 기세, 기세.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못 맞추면 체력이 나가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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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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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오케이. 오 못 맞췄어. 탈진했는데. 됐어 탈진 맞았어. 탈진했는데 못 맞췄어. 와 개잘해. 갑보기자 개잘한다. 너무 멋있어. 그리고 우리 팀은 그 전멸 힐. 와 이상한데 던져. 무효하고 쳐서 빠졌어. 쫀득님 이상한데 던져. 아 힐 먼저 쓰고. 아 일부러 그래. 나이스 우리도 힐. 스펙 다 썼고요. 박준서 선수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쓴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한 데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잠깐만. 이제 몰라요. 좀 왔다 왔다. 아니 우리 힐 하나 남았어. 우리 전멸 남았어. 전멸 힐 썼어. 저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자강 붙여. 봐준다 봐준다. 어. 미국 선수 빠져들어가. 무효 붙였어 무효 붙였어. 안돼.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무빙이. 아니 괜찮아. 지겠는데요. 안돼. 아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돼. 어 됐어 됐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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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로 써 바로 써 바로 써. 좋아 좋아 맞춰. 와. 아 원전자. 이게 뭐냐? 와. 와. 야 이게 뭐야? 선물이고요. 아, 선물. 여기까지. 야. 아. 아깝다. 야, 이런 명신 소감. 아, 이렇게 아깝다, 아깝다. 처음에 아, 진짜 아깝다. 아니, 근데 잘해 되게 잘한다, 둘 다. 아, 그러니까 중후반부터 깝보기가 세네들 연속 못 맞췄어. 아, 긴장했어. 그러니까 긴장했어, 긴장했어. 아, 긴장했어. 잘했어. 잘했어, 형. 고생했어, 고생했어. 괜찮아, 괜찮아. 야, 잘했어. 재밌었어. 재밌었다, 진짜. 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처음엔 잘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움직임을 다 파악하셨더라고요. 아 네가 약간 한두 번 안 맞으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 아 네가 쫄풀해서 그래 쫄풀. 괜찮아 괜찮아. 별로 안 중요해. 까비 괜찮아. 포기야. 네. 처음 시작해서 우리 약간 감 돌아 손 풀릴 때까지. 네네. 라인전 조금 안정적으로 하면서. 네네. 2대2 싸움 보자 2대2 싸움.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보고 확실히 들었어. 네가 피지컬 좋아. 저희는 이제 본방 안 보고 준비해야죠. 어 우리 준비해야지. 우리 저기 진영 어디 한대? 아, 그 들어야 돼 이제. 처음이겠지. 물 좀 떠오겠습니다. 오케이. 야, 내가 나가면 내가 몇 픽으로 들어가지? 네가 한 3픽? 너 탑이지. 내가 3픽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거 잡아주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뒤로 갈까? 뒤로 가면 내가 사놓을 필요가 없는데 캐릭터? 내가 올챔이야. 나도 올챔이야. 그러니까 옥냥이만 첫 픽으로 들어가면 돼. 맞아 맞아. 나머지 상관없어. 아 그러네? 나는 어차피 그 탑하고 정글 내가 대충 사놨으니까. 어? 아 나 럼블 안 샀다. 럼블 사놓을까? 럼블 사놓을게. 진영을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알려주냐? 야 이거 자주색 캠벨 침투해야 되지. 의중아 이 팀이 쟤네인데? 그러면 아닌가? 의중아 럼블 사놓을게. 아니야 내가 그냥 픽을 해도 돼. 아 벤 아 어차피 저쪽이 안 하니까. 왕쌍 김종수 들어왔다. 어 야 저 블루 저쪽이 레드 하니까 우리가 블루니까 어차피 그 형
먼저 해. 아, 이거 정했네, 색깔도? 나보다 내가 먼저 뛰는 거야, 이거? 예, 네, 선불로, 우리가 선불로잖아. 저쪽 색깔 정했네. 아, 그래서 이거 저기 나한테 초대 오신 건가? 그러면 1픽이 그 직박형 들어가시고요. 아, 직박형 아이디 안 바꾸셨어요? 1픽이 옹량이. 아, 내가 하면 직박 나왔네. 1픽이 옹량이, 2픽이 직박형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후픽으로 갈까? 5픽으로 갈까? 아니야, 그 너는 3픽 가고 4,5픽에 종수랑 아니면 종수 니가 챔피언을 먼저 잡고 배나고 싶으면 3픽으로 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돼?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내가 4픽 갈게. 저 아, 초대가 안 왔어요. 저 내가 밑으로 갈게. 그럼 종수가 3픽 가고 이거, 여러분 이거 그 마루코님이 먼저 저기 탑 오거든요? 네. 그래서 딩거 혹시 선배 안 해도 되는지. 저희 그냥 그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나 네. 그거 배는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갑보기가 그거 해달라는 거 생각.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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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종수 관전 갔다 와. 나 관전 갔다. 박사 올려야 돼 위로. 직박형도. 저도 관전. 직박형도 두 번째로 가야 돼.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관전 네, 갔다 오세요. 원준이 마르콘데.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아, 딩거 나오면은 사실 그렇게 자신... 형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고 우리가 한타가 더 좋아요. 내가 아 그래요? 보면. 그럼 직박형이 첫 번째로 갈까요? 탑 가져갈게. 아니 어차피 상관없어요. 용원이가 1픽. 근데 오케이. 나는 제가 1픽 해요? 딩거 밴도 밴 안 하면 갖고 아 딩거 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관전으로 내려. 모르겠다. 정한 대로 가자. 직박형 정한 대로 가. 정한 지금 형 말하면 혼란스러워. 맞아. 정한 대로 가. 그리고 갑보기가 캐리하면 돼 그냥. 갑보기가 그래, 그래. 지금 관전 꽉 차갖고 됐다. 저 올라가요 이제? 아니 그 1픽이 용원이 내려오세요. 병건이 형 내려오고 종수 형이랑 네가 참가로 들어가. 용원이가 나머지 다 나갔다 다시. 네네 됐어. 아, 용원이 올렸어. 아니 판수로 나오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 이렇게 직박형이 들어가야지. 아니 이렇게 직박형이 들어가야지. 직박형 직박형 병건이 형 참가로 오세요.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병건이 형 돌리면 돼. 돌리면 돼. 네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오케이 당근이 형 보고 딜레이 있는데 보고 있어. 이거 우리 이 순서 맞나요? 네. 네. 저희 다 준비됐나요? 김종수 씨는 뒤지지로 보이는데? 저도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 잠깐만 손 좀 씻고 와도 할까요? 손에 땀이 나네요. 종수 씨 뒤지지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 저 금방 다녀올게요. 난 끈적거려서 해야 돼. 옹량이 1픽으로 바로 쓰? 그게 맞아. 하는 거 보고 그 뭐가 사나 일단 보고. 미스포츠는 아니면 난 바로스가 제일 맞는 거 같거든. 네. 애쉬도 있어요. 바로스 좋은 거 같아. 근데 애쉬보단 바로스가 좀 더 난 거 같고. 네. 그 포킹 잘해. 그 포지션도 뒤에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거 같아. 버티라고 그렇게 올 때까지. 아니면 라인전 단계만 그냥 킬만 안 주면 되는데 네. 킬 안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당군이 자 왔습니다. 저 준비됐어요. 저쪽 그 저 딩거 1픽 하면은 저쪽 원주님도 그 같이 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딩거를 그래 맞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AD가 강요된다고 아까 시작했다 얘기한 거야 그거. 시작해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자 일단 이게 이해지 파이팅 밴부터. 자 밴 아까 얘기했네. 가세요. 자 우리 침착하게 합시다. 아까 그 얘기한 거 벤 세 개. 네. 아무리 도망쳐 반태현 역시. 반태현 벤. 전벤. 클레드. 네. 이런 이숙할 콧구멍 같은 겁쟁이들. 상대 당황할 듯. 예상한 벤픽은 아닐 거예요. 키아나 벤. 신드라죠? 신드라. 저쪽 지금 키아나까지 벤에서 저 AD 미드 못 해요 이러면. 네. 그럼 판테온 아 그 미드 AP 이런 이러면. 아 그래 가지고 딩거를 막으려고나 보다. 상관없어요. 오른 배단 오른 갖고 옵니다. 아 저쪽에 딩거 AD를 봉쇄해서 AP하게 해서 그러나 보네. 맞네. 아 근데 좀 아무튼 고민되겠다. 나 지금 열 받았어. 알겠다. 어 이러면 오른 잡아야 되지 않아요? 오른 무조건 오른 무조건 오른 사람. 오른 오른이야. 오른이요? 오른 나이스 괜찮아. 너무 좋아 아 오른이면 괜찮아. 오른은 한타에서 무조건 좋으니까 형님. 그러면 이거 그 뭐지? 그 직방님이 바로스 폭격이 나가는 거 뭘로 할까? 바로스 SB4 그건 상대 보고 어 아 딩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네. 이러면 3픽에서
칭찬백을 가져왔대. 왜냐면 아, 징크스 어, 어 이거 좋은데 우리? 어, 한다, 한다, 한다. 이제 정글이 이제 하늘은님이 가거나 루밍님이 갈 거예요 정글을. 어, 자 그러면 있는 거 두 개 하네요. 종수 픽에서 침착맥걸 가져오는 게 좋은 게 아니면 침착맥걸 이제 주력 레오나나 이런 것도 두 번째 벤페에서 자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 생각해. 그럼 내가 레오나 갖고 오고 직박 아 여기서 자를 수 부탁드려요. 아니 병건이가 아, 자신 있는 걸로 해야지 대신에. 아 병건이가 되는 거. 나 여기서 내가 뭐 집으라고? 바루스요. 바루스요. 병건이 뭐 아까 서포트? 나 바루스 좋습니다. 나 바루스랑 멀어질 것 같은데? 레오나? 네가 자신 있는 걸로 해 그냥 서포트. 근데 레오나... 레오나 할게. 레오나? 레오나 나 노티를 좀 더 생각해봐. 한 15초 네. 있으니까 나 레오나 일단 올려놓을게. 자 이러면 우리 이니시는 다 됐어요. 레오나 할게. 네. 그럼 레오나? 밑에 오케이. 정글 미드에서 좀 자유롭게 뱀픽 진행하면 되고 정글이 AD 혹시 가능하시다면 AD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드 AP로 가야 되니까 탱 있고 이니시 있고 자르반 그라가스 그라가스 아까 그라가스 지금 CC기도 좋고 탱도 있고 탱 어떻게 할까요? 문도? 잠깐만 어? 아니야 문도라... 문도 아니야 어 아니야? 저 딩거가 탑이잖아 네 정글 쪽이나 아니지 좋아 까다로운 거 뭐 있죠? 이니시 쪽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 이니시가 없잖아 알려주세요 자크? 자크? 문도 배나자 혹시 모르니까 정글 문도 문도? 오케이 오케이 문도 배 문도 플레이어가 이번 게임 안 뛰긴 하는데 와. 너 개집에 갔다고 생각한다 와 깜짝이야 좀만 더 빨리 말씀해주세요 이거 그거 맞아 그거 그래서 아니, 만약에 그거... 우리가 너 늘어주면 올려놔 아니 그니까 각자 좀 생각해봐 이게 뭐가 서포트 쪽 하나 잘라야 될 것 같거든? 서포트? 잠시만요 상대 것도 볼게요 픽을 그것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노틸러스 노틸? 노틸? 노틸도 해요 저쪽이 어, 노틸벤 하자 노틸벤 노틸벤 하자 노틸벤 알았어 힘들겠다 아 쓰레쉬 쓰레쉬 쓰레쉬요? 쓰레쉬? 오케이 쓰레쉬 밴드로 노틸 쓰레쉬 아무거나 정글 그라가스 가면은 다 AP라서 AD가 좋을 것 같긴 해요 AD 바루스 있잖아 바루스 네 포킹 바루스잖아요 AD이 꾸준히 저쪽이 근데 탱커가 땅땅한 애가 없어서 탱커 땅땅한 애 누구 나오나 보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 보자 아니면 내가 딴 거 해도 돼 어 맞춰갈게 너무 AP 조합인 것 같아서 여기서 내 거 잡아야 되잖아 그죠 노틸벤 안 했어 우리? 어, 안 했어 쓰레쉬벤 하자 쓰레쉬벤 했어 어떻게 정글 뭐해? 탱커에 아니면 딜러에? 이니시에이터 벤하자고 해서 노틸이 나왔을 수 있어 뭐해? 아니 그라가스 일단 올려놔봐봐 그라가스나 자르반 할게 자르반? 자르반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자르반 가자 갑보이가 자르반 하자니까 자르반 가자 팀원 느낌 저거 있어야 돼 넌 뭐 하던데? 저는 AP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니까 직스를 솔직히 다 막 이렇게 물어서 죽이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차라리 그냥 카사딘 해갖고 같이 그냥 커갖고 나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니시 많거든 어. 그러면은 저 확 들어가는 확 들어가는 조합이야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카사딘 할게요 저 그러면은 초반에 미드 라인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저거 뭐지 내가 다른 라인 위주로 풀어주고 미드는 그냥 타워 끼고 CS 먹어 네 미드 초반에 미드가 좀 힘드니까 다른 쪽에서 잘 버텨주고 어쨌든 종수가 중요하다 이거 라마스 남았어 됐어 조합은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됐어 밸런스 좋아 남버스 갱만 조심하면 되고 형님은 어차피 오른 잘 하시잖아요 카소스는 우리가 왔네 근데 딩거는 솔직히 좀 빡치긴 해 콩콩이로 드는 게 나을까요? 바꾸셔야 아니요, 돼요 오른 원래 가던 대로 직박이 형 가던 대로 가세요 형님 직박이 형 바꿔주세요 체프 예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우리 좋아요 룬 다 체크하시고 스펠 체크하시고 오른 지금 저거 들었어요 오른 힐 들었어요 오른 네, 자, 룸 다 세팅하시고 저희 나갑니다. 네, 다비용. 아, 긴장하지 마. 자키가 얘기한 거 알죠? 알죠. 예, 네. 네, 저기 버티는 조합이니까 그냥 길게 가도 우리가 불리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 편안히만 이깁니다. 제 AP죠? 그 딩거 AP죠? 딩거 AP죠? 네, AP입니다. 자, 우리 자신 있게 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룸 약간 좀 손 풀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라인전에서 이득 본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타 가면 우리가 좋아요. 예. 네. 네. 저 콩콩이로 들게요 그냥 저 네, 아예 탑치 못 터뜨릴 것 같아서 네 형님 편할 대로 하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야 긴장되는구만 바루스 왜 텔 들었어? 바루스 힐 들었는데요? 아 텔 들어 원래? 힐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텔도 들고 힐도 들어요.
그래서 힐탱. 네, 텔은 이제 팀 경기 데프트님이 보여주신 거라 저는 힐들래요. 오케이, 좋아요. 서로 어제같이 말 많이 하죠, 같이. 네. 어제는 말 되게 안 하던데요? 쳐주고. 네, 저도 어제는 형이 없어서 말 못했어요. 아. 그럼 인베 가면 안 되겠다. 저 그 노틸 때문에. 네. 인베 방어진? 아니 그 네. 포탑 만들어서. 아 맞아. 자 긴장하지 마시고 텔. 청강국도 청강국도 인베 방어진. 인베 방어진. 고. 미드가 약간 여기 올라갈게요. 탑은 더 위로 여기로. 정글 원딜. 서포트. 탑은 이쪽 봐야죠. 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용은 여기 조금 더 봐줘. 밑에 들어올 수 있어. 어 왔어요. 여기 람머스 보여. 자 주의만 하고 주의만 하고 풀키 조심하고 노틸러스. 네. 저도 풀 항상 생각할게요. 네.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저쪽도 걸려서. 병건이 형 쪽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나 군 시절에 그 뭐야 경계부대 해가지고 경계 잘해. 아 맞아. 아 경계부대? 어, 들었어. 펭귄. 특히나 바다 쪽 잘 봐가지고 펭귄처럼 좋아요. 익숙해. 너 그 인간 탑도 잘 쐈잖아. 좋아. 자 이제 자기 자리 갑시다. 직박형 들어가시면 여기 와드 하나 해주시면 고맙고 뭐 미드가 해줘도 좋고 뭐 그람도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와드 하나 해둘까요? 여기 위에다 아니야 거기 안 해. 상당히 괜찮아 와드? 네네 아주 좋죠. 와드는 아무데나 박아놓으면 좋아요. 리시 감사. 조심. 자 초반에 상대도 정신 못 차릴 때 미드 한번 싹 찔렀다 갈게요. 지나가는 정도로. 네. 뭐 호응 안 해도 돼요. 그냥 스플만 빼도 이득이니까. 네. 존등님이 잘하니까 우린 좀 살려 삽시다. 완전 숨 밀려요 저 포탑 때문에. 아이고. 오 있네. 오케이 완전 살이네요. 네. 그냥 들어갈게요. 네. 지금 람머스가 초반 약하고 우리가 주도권 잡아올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가 볼게요. 그냥 체크만 네. 자기 라인 체크만 해주세요. 판미야. 네. 네. 저 선 2렙이니까 판미야. 저거 이거 먹으면 다 2렙이니까 빠지죠. 밀어주세요. 미드 주도권 상대방한테 있어요. 네. 네. 탑도 상대방한테 있어요. 천천히 하죠. 천천히. 무리 안 할게요. 람모스 아직 안 보이니까 미드 바텀 사려야 돼요. 네. 쪽이 안 보이거든요. 네. 어 뭐가 뭔지. 첫 판이라 우리 아직 손 안 풀렸으니까 천천히 하죠. 람머스 저쪽 보이죠? 칼렐브리 저 매드 쪽 칼렐브리 때리고 있어요. 확인. 네. 람머스 칼렐브리 네, 바텀 좀 자신있게 해도 되고 예 람머스 탑이래요. 람머스가 지금 아직 여기 먹고 있으니까 미드 조심하시고. 네. 미드 갑니다. 전 탑 한번 찌를게요. 상대 지금 네. 매드 타이밍이거든요. 네. 왜 탑이 많아요 근데? 네. 어? 어? 저쪽 정글 탑에서 붙었는데 그만 람머스 써요. 풀 마켓 써요. 됐어요. 그만 람머스 써요. 람머스 써요. 미드 우리 밀고 있으니까 바이게 좀 봐줘요. 네. 어? 람머스 저기 여기 보이죠? 네. 됐어. 미안합니다. 미드 람머스 어. 저쪽 3렙이 돼가지고 탈 수 있죠? 탈 수 있어요. 오케이 나도 가고 있어. 네. 나이스 이득 많이 봤어요. 아니 바이게 원딜 피 많이 네. 빼가지고 괜찮아. 안 싸울게요. 좋아요. 이런 바톤 바이게도 우리 거예요. 네. 아 잘했어. 람머스 다시. 바텀 라인 지금 좀 압박하고 바이게 싸움 봐줄 수 있으면 와주면 좋아요. 예. 아 네. 람머스 아래로 이동해요. 이동할게요. 여기서 한번 싸움 볼게요. 예. 네. 아 조금 밀리네. 여기 람머스 있죠 그리고. 네. 여기 람머스. 네. 바텀 우리 주도권 있죠. 예. 네. 잡았어요. 나이스. 와 쫀득이 잘랐. 에이스 잘랐어. 에이스. 아 저거 자꾸 물리네요 근데. 아니 물려도 네, 침착하게 딜하면 내가 봐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람머스 여기에요. 탑라인 자신있게 가도 돼요. 네. 이쪽 와드하고 올게요. 우린 이거 밀고 가죠. 욕 먹을 거예요. 네. 밀고 집 갈게요. 여기 람머스. 네 저기 그럼 빠지셔야 돼요. 빠지셔야 돼요. 알아요. 우리 갔어. 견제받는 거예요. 안 가. 예. 네. 걱정 너무 이러면서 미드 한 번 탑에 필 없으니까 시간 될 때 한 번 미드 미녀 많아요. 오지 마세요. 미녀 많아요. 미녀 많아요.
네, 미련 많아. 한번 찔렀다만 갈게. 찔렀다만 너 안 하는데 홍 안 해도 돼. 네네네. 오케이, 너 CS 먹으라고. 오케이. 네. 자, 집 갔다가 여기 탁 봐드릴게요. 예. 우리가 라인전 다 좋으니까. 아, 정신 차려. 아니, 아마 그 상대도 괜찮아요. 네. 징크스가 초반에 약해가지고. 집 안 갔어요 아직. 오케이 오케이. 나 집 와서 올게요. 이거 템 정령 영상부터 갈까? 신발부터 갈까? 저는 정령 영상. 형상이요. 람머스 저쪽에 우리 아래쪽 네. 저기 핀 쳤어요. 저쪽 민연 많으니까 뒤로 가죠. 형님 뒤로 가면 그냥 뒤로 가세요. 가면부터. 미스터 아, 가면 좋아. 심연에 가면. 여기 와드 없어? 네. 없으면 하지 말고. 어, 그 핑화는 하지 말고. 어, 람머스 미드, 람머스 미드. 나쁘잖아. 핑화 나쁘잖아. 핑화 안 갈게요 미드. 왜냐면 저게 있죠? 유혹할 네, 수 있어가지고. 안 가요 람머스. 좋아. 먹고만 있을게요 이거. 여기 람머스. 이거 땡겨지니까 네. 우리 땡겨서 먹기로 합시다. 람머스. 네네. 맞아요. 핑거 내려갈려. 아, 안 내려가. 올라오실 거예요. 탑으로 갑니다. 익스 6렙이에요 궁주시. 안, 네. 안 갈게요 여기 람머스 올 수 있으니까. 상대 와드 잘해놨나 보다. 그냥 정글 돌게요. 큰 거 제가 먹을게요. 오케이. 네. 직스 진짜 살이네. 어, 큰 거. 엄청 살이야. 라인 근데 우리가 밀고 있지 미드. 예. 아니요, 당겨주고 있어요. 직스 많아. 조심, 조심, 조심. 많이 쌓였어요. 가자.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안 가도 안 가도 돼. 네. 어, 나. 저 못 가요, 저 죽었다, 나 죽었다. 살았다. 잘했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라도 됐어. 어, 미안 미안 무리했어. 자 바텀 안 보였다가 들어갑니다. 여기를 안 들어가나 알? 지금 우리가 오랩이거든? 징스는 그거고? 들어가볼까요? 람머스 바텀 킬 빠니까 아, 좀 그래? 사는 게 좋아요. 저, 킬 빠졌어요. 람머스 바텀 람머스 바텀 빠지세요. 그냥 쭉 빠지세요 진용원님. 아, 그냥 쭉 빠지지. 딜 안 해도 되는데. 마지막 아, 죄송합니다. 노노노. 아, 이건 아니야. 내가 미드에서 한번 탄미야, 탄미야. 탄미야. 내가 너무 앞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 그 템 맞추러. 직스 집 타이밍. 직스 집 타이밍. 저 에이, 지금 바텀 바르게 먹고 있어요. 야, 다 갔다 왔고. 지금 1대1 교환인데? 아, 나쁘지 않아. 직스 이거 딩고 포탑 스킬로도 없앨 수 있나요? 네, 네. 저 집 갔다 올게요. 근데 용칠 수도 있겠다. 와드 할까요? 미드 비야? 아, 이거 뿌려볼게 뿌려볼게. 블루 먹으러 간 것 같아요 미드. 이거 안 친다. 집 갔다 올게요. 야 와드 이쪽에 해줄게요. 아, 네. 네. 이스 블루? 네 이거 블루 나도 뭐 올라가면서 줄게요. 없어요? 집 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카가진 잘 크고 있어서 후방 람머스 보이죠? 람머스 미드? 네네 네. 노틸도 미드 약간. 오케이 살릴게요. 노틸 내려오니까 용원 씨는 탄미야 탄미야 있으세요? 네. 다시 네. 바텀 쪽에 적어 있어요. 바텀이 미는 라인이네. 내가 너무 그리고 늦게 그 병건이 여유 되면은 저기 드래곤 쪽에 와드 하나만 해줄 거예요. 예. 잠시만요. 갑고기야 블루 먹자. 네 라인 이거 맞고 갈게요. 라인 사. 탑 내려감, 탑 내려감. 보이세요? 다시 올라오. 어, 와드 하고 왔네요. 블루 형이 드세요, 그냥 저. 오케이, 오케이. 미련. 탑 와드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와드 없네? 가볼까요, 형님? 꼭. 아, 근데 나, 궁! 오세요,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풀 뺐어, 풀 뺐어, 풀 뺐어. 풀 뺐어? 네, 풀 뺐어요. 미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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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미야. 안 갑니다 다. 람머스 와요, 람머스. 람머스 바텀, 람머스 바텀. 그러면 이거 저 전령 칠게요. 자 라인만 봐주세요. 미드 왔어요, 복귀. 미드 라인 복귀. 바텀 살았고, 이러면 전령 우리 거. 라이너들 못 막을 것 같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네. 미는 라인이네.
우리 좋아. 여기 핑한 거 같거든요. 네. 지워졌거든요. 와드로. 나이스 전력 먹었고요. 그럼 빠지겠죠? 접용 접용. 네. 와드 박아놔도 좋고. 용갑니다. 상대 저기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상대 탑도 빠져야 되니까. 저 와드 박아볼게요. 바텀만 살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바텀만 살릴게요. 먹네요. 긴급이야. 먹어요? 집 한번. 네. 먹고 있어요. 집 한번 가야 돼요. 오케이. 용 4분의 3. 저 갑니다. 거기 내려가 보자. 네. 우리도 갑시다. 용. 가자. 용원 씨. 네. 나 체력이 많이 없어.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그럼 아예 오케이. 그냥 빼자. 뺄게요. 저쪽 영향 줄 수도 있어요. 미드로. 개치 맞고 이쪽에 징크스 미드 왔어요. 인거가 안 보여요 지금. 네. 바텀 안 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가나보다 집에. 우리 약간 갈까요? 지금 슬슬 이제 저거 우리 저거 돌아오니까 이제부터 좀 자신 있게 해봅시다. 네. 밀고 갑시다 우리도. 네, 좋아요. 상대가 엄청 사려서 갱을 아예 안 당하거든요. 같이 크면 저희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른 입구 카사딘 있어서. 여기 리아. 탑풀 빠졌으니까 포기 한번 밀고 집 갔다 와서. 갔다 왔나? 아니요, 이제 가야 돼요. 로아 사러 가야 돼요. 갔다 와서 탑에 딩고 한번 봐도 될 듯. 오른 궁 돌아왔을 때. 네. 이제 돌아오고. 리아. 네. 네. 저도 궁 있으니까 가면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형님. 네. 바텀이 우리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징크스가 못 보고 있어. 와, 대회는 근데 다들 엄청 살이네요. 엄청 살이지. 대회는 원래 그래. 상대 적 탑도 안 보여요. 와, 포탑 세 대 네 대 때려도 안 죽어. 안 죽어 이제. 상대 탑 빠진 듯. 아, 다시 왔습니다. 돌아 탑 갑니다. 이게 보이시죠? 예예예. 예. 미드비야. 오케이. 갑복이 라인 밀어. 그럼. 5초만 5초만. 네. 정수님 5초만. 얘들아 볼게. 저 못 들어가. 노플이에요. 노플 형 죽지 마세요. 죽 체력 관리만. 나이스. 좋아 좋아. 바로 전력 풀 거예요. 미드 어디 갔어요? 미드 미아예요. 미아. 미드 궁극 들어왔고. 미드 압박하고. 제가. 네, 라마스입니다. 바텀 라마스. 징크스도 궁 빠졌어. 징크스도 궁. 저 집에 갑니다. 갑니다. 피가 너무 없어요. 집 오고 텔쳐서 바로 이거 같이 드세요, 형님. 전력 풀었거든요. 람머스 바텀이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노틸러스 궁극기 빠졌어요. 네, 네 이거 노틸러스 전멸도 빠졌어요. 노틸 나이스. 다음 목표는 탑입니다. 람머스 올라가네. 저도 따라가줄게요. 람머스 미드. 네. 직스 어디 갔어요? 직스 다시 미드. 미드 복귀. 상대 텔 이득 많이 봤어요. 탑포탑 다 먹었어요. 나이스 빠질게요. 지금 우리가 좋아요. 이대로만 너무 가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버틸게요. 바텀은 네, 왼쪽 와드 지워드릴게요 형님. 드세요. 나이스. 네, 와딩하고 올라갈게요. 네, 좋아요. 이건 잡아 볼게요. 바텀 동선 탈게요. 네. 까비. 미스터 호기 되게 잘하는데 지금. 좋아. 미드가 오히려 실수 앞서고 있고 바텀 차이 거의 안 나고. 형이 지금 앞에 있어서 마음 놓고 쓸 수 있어. 아, 바텀이 너무 잘해 준다. 든든하다. 자, 딩거. 라마스 안 보입니다. 딩거 내려. 네. 확인. 저쪽 밀어주니까 또 믿는 거 오죠. 돌아오세요. 그 안 쳐도 돼요. 람머 미드. 람머 미드. 저 그냥 집 갔다가 다시 올게요. 오케이. 텔 있으니까 보기. 네. 자 미드 아니 바텀 안 보입니다. 한 번 더 바텀 안 보이고. 여기 람머스. 여기 람머스야. 네. 저 그냥 한 번 더 밀고 갈게요. 여기 와드 줄게. 바텀 없어요. 바텀 집 갔나 보다. 딴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밀죠. 일단 네, 조심할게요. 저도 여기 와드 할게요. 시야 좋으니까. 아 왔다. 노틸 왔다. 다 왔어요. 노틸도 왔어요. 바텀 집 갈 거죠 우리? 아니요 집 안 갈 거. 아니요 집 안 가요. 와드 지울게요. 와드 체크. 와드 지운 거 체크해줄게. 다 드릴게요. 딩거 안 보임. 딩거 안 보임. 정글 미드 없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여기 람머스. 람머스. 네 람머스. 네 다 드릴게요. 빠지고 저 카사딘 불러줍니다. 바텀 살이세요. 네. 직스 텔 썼어요 지금. 직스 텔 썼어요. 라마스 내려옵니다. 오케이 네. 라마스 내려. 그러면 탑 힘주고 바텀 살이시고 네. 우리가 이거 탑 가자 보기야. 이거 먹고. 네. 형님 궁 있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시고. 준비해요. 고! 고! 맞췄어요. 나이스 직박형. 오케이.
라마스가 오케이. 바텀 오는 만큼 사단이, 버티면 딴 데서 킬 나오니까 우리가 버티면 돼. 밀어버릴 테니까 바텀 차리기만 하면 돼요. 라마스 욕 먹습니다. 직스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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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스 바텀 용 30초 괜찮아요? 직방이 같이 밀어요 그냥 타워 용 없네. 용 아직 30초 남았고 아마 누가 타워 깨면 너무 편하긴 한데. 네 너무 편해 우리가 바텀 직갑니다. 네 이렇게 폭을 먹었어요. 아 방에 다른 애들 다 여기 없죠? 네 이거 먹고 용 준비. 네 용 10초 좀더 밀고 직갔다 오세요. 네. 좋아요. 이거 먹고 가자 그냥. 어? 집 갔다 용으로 용 쪽으로 일단 갈게요. 용 쪽으로 용 쪽으로. 자 와드 있으면 지금 와드 챙기시고요. 핑화 네. 지금 용 때립니다 상대. 네 좋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아니다 아니다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우리 시간 충분해. 카사진 잘 커서 저쪽도 집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밥 거기가. 네 오케이 좋아요. 네 때린다 이거 싸웁니다. 우리 오른 맞춰 오면은 네. 오른 궁은 없고요. 궁은 없어요. 50초 남아서 네. 네. 상대가 못 때릴 거야 자신 있게. 카사진 있어가지고 네. 딩거 탑 딩거 탑 오케이 딩거 탑 이거 그러면 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싸워도 돼요. 있을 수도 네. 있어. 싸워요 싸워요. 어 도착 레오나 걸어도 너무 들어가지 말고 너무 들어가지 말고 용 잡을 생각으로 레오나 지금 람머스 물었고 위에 무기 맞으면 돼요. 용 먹었고 이거 에어번 에어번 람머스 오케이 딥나이 시크스라 나이스 천천히 빼면서 빼면 이득이야. 용도 먹고 이득 많이 봤어. 직발이 탁 가고 정비하고 빗집 봤는데요. 나이스 오원이 더블킬 집 갔다 봐야 돼요. 발개 미드 아 내 발기 먹고 오케이 용원이 이제 뭐하지 우리? 탑 갑보기가 테로 탑 저 복 갔다 갈게요. 집 가자. 아 집 갈까? 그래 아 우리 너무 유리해요 너무 유리해요. 오케이 4대 5라가지고 저쪽이 네네 아 딩거가 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무는 게 이뻤어. 야, 아주 좋았어요. 이거 한번 지켜야 돼요. 미드 한번 볼게요. 미드 가고 있다. 네, 바루스님은 살릴게요. 네, 타워 네, 확인만 바텀. 하세요. 네. 직스 뺐어요. 너 이거 질렀어. 나도 미드 가고 있으니까 싸움 자신 있게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성장 좋거든요. 네. 여기 조심. 저 마드 지금 거 봐줄게요 뒤에서. 나 근처에 있어요.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람머스라고 근데 안 보여서 상대 올미야. 예. 탑 안 보이. 여기 노틸러스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축 빠지시고. 노틸러스 와드 지어 내가 맞게. 싸울까요? 네. 싸우죠. 세 명이잖아. 너밖에 없어요. 지었고 상대 아무도 안 보이고 너밖에 없어요. 빼야 돼. 탑 띵 거. 오케이. 저 합류 가능. 저 합류 가능. 근데 형 어, 람머스 저, 람머스 여기 여기 조심. 나 네. 왔어. 싸울게요. 미드 갈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풀 빼. 오 나이스 풀 빼줬네. 나이스. 람머스 풀. 라인 밀자. 라인 밀고 다시 합류. 네 보타시 라인 밀게요. 이거 우리 좋으니까 바텀 놔두고 전령에서 싸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전령 이거만 밀고 바로 네. 갈게요. 어 그리고 우리 유리할 때 여기 와드 깊숙이 박죠. 어? 네, 저, 그 안물리게 안물리게 그 저 내려갈게요. 끝났으니까 이거 그냥 그 퀴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 중점을 하기 낫지 않을까요? 미드 근데 용 아직 2번 3번이나 남아서 라마스 어, 왔다 어. 바텀 살리고 저희가 전령 쳤어요. 애들 못 올 거니까 미드 라인 밀고 저 네. 공이 빠졌어요. 노틸 때문에 모르고 오케이 용하나. 괜찮아요 그럼 충분히 들어와 금방 들어와요. 괜찮아 너무 졸았나 봐. 용하나 안 죽으면 되지 안 죽으면 되지. 어떻게 살았어? 궁은 아, 돌아와 살았으면 됐어 용원이 막 다 썼어 다 썼어 너무 졸아가지고 아 난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안정적이야 이거 전령 말고 이걸 미드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 거기 돈 많아? 저 천 원이요. 진짜 고슴도치처럼 하고 있어. 없어 야 없어 밀자. 어 저 깊은 화딩 상체 상대 상체에 깊은 화딩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 저 레드 쪽 좋아요. 이제 용 2분 남았으니까 한 1분 뒤부터 네. 그 용 쪽 시야 잡을 거예요. 네 요거 네. 그러면 요거 그거에 맞춰갖고 밀고 내려갈게요. 좋아요. 형님은 텔 있으시니까 텔로 합류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텔이니까. 네네 그 미아할 때 콜만 좀 한번 해주세요. 저 여기 좀 라인 밀 람머스 없습니까? 네 람머스 있죠. 어? 다시 바텀으로 집중하네요. 저기. 네 와드 좋아요. 이거 전령을 그러면 아예 용 나오기 직전에 풀어갖고 어 람머스 좋은 생각. 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갖고 전령 여기 들어왔어. 전령 아직 이제 어 싸운다. 어 싸움 안 어 나 간다 싸움 안 돼 싸움 안 돼 나 집 가는 줄 천천히 아직 시간 1분 있어서 이거 먹고 집 갔다가 템 정비가 와드 사갖고 올게요.
네. 라마스 라인저 라인 이거 위로 갈라지면 안 돼? 어 잠깐만.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드 쪽으로. 용할 때 위아래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지지 않는 걸로. 여기 미드에 두 명. 라마즈스. 네, 탑 탑에 띈 거. 아 이거 밀렸네 미드. 나 없네 이거 이제. 이거 먹으세요. 나 탑 한번 갔다 와야겠다. 밀려가. 네 형님 텔 있으니까 형 탑 가시고 나머지 이제 용쪽 시야 잡으러 갈게요. 예. 네. 네. 바텀 라인 한번 더 밀고, 라인 한번 더 밀고. 네. 바텀 라인 밀고 갈게요. 라인 빨리 한번 밀게요. 상대 본 미야. 딩거도 요거 밀고 아마 텔 타서 미리 포탑 작업할 것 같거든요. 네. 갑시다. 지금 가만히 싸우면 가만히. 우리가 좋은 상황이에요. 자신있게 침착맨 원래대로 물어도 돼요. 예. 네. 이쪽 와드 잡고 타사진 좀 멀어요. 보고. 예, 안 보임. 딩거 안 보임. 미드에다가 같이 라인 한번 밀고 여기 딩거 여기 딩거 여기 아직 람머스 있어요. 돌았어요. 오케이 람머스 돌았고 이거 와드 지웁시다. 네 핑원. 네. 자 딩거만 안 보이고 우리 오른 텔 있어요. 오 예, 딩거도 텔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미드에 전령 풀어놓고 용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막으러 갈 때. 안전한 곳에서 풀려 될 것 같아요. 빼. 물렸어. 레오나 물렸어. 빼야 돼. 레오나 물렸어. 나 가는 중 가는 중 빠르.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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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나이스 징크스 잡았어요. 나이스. 야 우리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죽지만 않으면 돼. 이거 미드 밀죠. 전력 네. 용 먹으면 돼요. 체력 검사라도 체력 체크하고 전력 볼게요. 네. 이거 미드 같이 밀어줘야 돼. 네. 전 집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같이 있다가 2대 올라가서 죽지만 않으면 돼요. 체력 없으면 뒤에서 싸우시고. 죽을 것 같은데요. 갈게요. 어 알겠습니다. 죽었네요. 아니 다음에 용 싸움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잖아요. 아, 저희 용 바로 못 먹어요. 이거 그냥 전개해야 돼요. 이것만 밀고 전개. 네, 이것만 밀고 전개. 죄송합니다. 죽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 이거를 아니. 체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딩거 수성이 워낙 뛰어났네요. 아 용은 먹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갔다 오시면 바로.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바로 달려야 돼. 바로. 바로 용으로. 네. 애들 지금 여기 왔거든요. 직박형님 컨디션 괜찮으시죠? 예? 직박형님 이리 와보세요. 저도 요음을 써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용 사서 달려가고 있어요. 허용. 근데 우리 피 상태가 아주 좋진 않은데 종수랑. 이거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아 당연히 당연히. 레오나 뒤에. 아 줘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줄게요 줄게요. 무리하지 말죠. 다시 바텀 갈게요. 예. 이거 좀 아쉬웠던 게 미드 밀지 말고 그냥 바로 용 먹는 게 나았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방금 오덤 있으면. 근데 지금 괜찮은 상황이야. 다음. 바텀 갑니다. 여기 와드 주는 거 봐드리면서 집 갈게요. 네, 네. 와드요. 상대 안 오면 그냥 집 가고. 그 미드 한 번만 아무나. 오케이. 아 제가 갈게요. 어. 저 궁 있습니다. 네. 저 와드 하나만 받고 올게요. 우리 미드가 좀 가려서. 네. 네. 저 왔어요? 약간 걱정이긴 한데. 됐어. 갈게요. 이제는 상대 이쪽 매드 쪽에 시야 꽉 들어가서 잡을게요. 지금 용 아직 4분이니까 이거 직스 못 걸죠? 어 일단 시야가 없어서 시야를 제가 우리가 유리할 때 안쪽 들어가 시야 먹어야 돼요. 시야를 좀 뚫고 네. 여기 이런 걸로 시야 돼요. 여기 와드 있으면 해주세요. 여기 람머스 람머스 와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탑 1차 밀었기 때문에 미드 가보 여기서 아파가면서 올라와. 이렇게 네. 이러면은 우리 상대 시야 보이거든요. 바텀 여유 있고 상대 탑에 여기 저거 딩거 탑. 이거 와드 직스 딩거니까 타워들키가 너무 힘들다. 이게 수성이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급할 게 없어요. 후반 가면 너무 좋아요. 네, 급할 거 없어요. 이쪽 와드 할게요. 저도 올라가죠. 네. 바루스님 네. 같이 올라가죠. 네. 따라오세요. 라인 밀고 여기 다이버트 봐야 될 것 같아. 네. 뺐네요. 밀죠. 올미야. 딩거 그 기지였어요. 집이었어요. 오케이. 남버스 여기 바텀 밀었고 바텀 2차 파고 탑 살이고 네. 2차 파는 건 조금 아니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방만? 우리 지금 어차피 5분 남았어. 남버스 여기 남버스 여기 2차 앞방 앞방만 예. 할게요 그러면. 안 오면 때리고. 아 근데 나 거기 합류를 못하는데. 합류 안 하셔도 돼요 형님. 어, 우리도 딩거 있으니까 갑사도 빠지면 돼요. 갑시다 직수 문 뺏고 라인 하나 밀어 넣습니까? 형이 2분 44초 미드 CS?
저쪽에 그래도 AP 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AP가 주예요. 자, 바텀, 람머스. 네. 또 갈 수도 있어. 네네. 살긴 살겠다. 카사딘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개든든하거든요. 후반 현재 다 쓸어먹을 것 같거든요. 잘 컸어요. 16만 찍은 것 같아요. 징크스만 잘 잡으면 뭐 저쪽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카사딘 지금 많이 먹진 않았는데. 네, 시세스 잘 먹어. 내가 다 먹어가지고 나 할 게 없는데. 앞에서 비벼줄게요, 내가 그. 네. 어목이랑 마방템 하나 더 봐가지고 비비는 건 내가 해줄게. 우리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유리한데 상대에 들어가서 시야 잡는 거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다 같이 움직여서 한번 할게요. 병건이랑 나랑 네. 미드 바로스 밀고. 네. 즉박용 탑이니까 텔 곧 돌아오거든요. 바텀. 네. 바텀 CS는 어떻게 하죠? 오케이. 어 이거 한번 가보죠. 이거. 올라갈게요. 바텀이 올라오는 중인 것 같은데. 까비 저 합류 중. 존야 있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살았어요. 이거 된다. 나이스 이거. 다 잡았다. 그렇지. 하나님 깨지고 나서 끝났다. 끝났다. 자 조심. 징크스 궁 사리면서 2차까지 네. 미드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론 쳐도 돼요. 쟤네 못 와요. 이거 밀고 바론 가죠. 바론 용 1분. 네. 저 체력이 없으니까 서포 저거 견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견제 해줄게요. 가르바님 그 템 업그레이드 드릴게요. 잠깐만 앞에 오른 몸 대주고 풀딜 빨리 와서 때리셔야 돼요. 네 때릴게요. 자 아직 람머스 9초고 레오네가 이쪽에서만 막아주면 네, 우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징크스 궁 스틸 조심. 네 720. 레오나 지금 잘 아우 너무 잘 버티고 있어. 먹었어. 자 레오나 슬 빠지면서 우리 이거 봐주고 레오나 살려줘. 나이스. 묶었어요. 징크스 묶었어요. 자 징크스 묶었어 나도. 날측감. 여기 람머스. 아 이거 죽었어요. 근데 이거 대승. 대승이야? 밑에 직스랑 갑시다. 아니 싸워. 오른 테테 카사님만 빠지고 바로 싸워돼. 바루스 가자. 빨리 나이스 빠져. 람머스 형님 위험해요. 다 못 가. 우리 스펀지 안 좋아요. 살면 돼. 나이스. 살면 이득. 아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진용원 씨 지금 울 때입니까? 전쟁터예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총알이 빗발칩니다. 용이에요. 용으로 발로 다니세요. 저쪽 바람 먹었으니까 그거 투라이드죠. 미드보 용 뛰어. 미드보 용 바로 뛰어. 누가 전쟁터에서 울고 있어? 누가 전쟁터에서 울고 있어? 갑부기 장군님 지금 신 나셨는데? 용 뜹니다. 예, 네, 용 뜹니다. 적풍 돌아왔고. 예, 네, 상대도 못 와요. 이제는 칠창맨님 본인의 장점을 살릴 때입니다. 예. 호전각이 되세요. 탑 띈 거 아마 밀고 합류할 때. 네. 저 막으러 가야 되나? 아 형님 같이 먹고 라인 아직 여유 있으니까 같이 이거 그냥 때리고. 오케이. 바로 오세요. 들어갈까? 바로 들어가도 돼. 바로 물어도 돼. 이거 대충 물어도 돼요. 나이스. 자 용 강타 10초. 견제해 주시고 좋아요. 하고 저 띈 거 걸어오거든요. 네. 요거 하고 여기 같이 들어가. 아! 저 강타 없다고. 오케이. 하딩 노려. 오케이, 괜찮아, 자. 이거 잡아, 불어. 다 찍어, 불어. 직스 맞아. 직받은 궁 바로. 나이스. 괜찮아. 용은 서비스. 저쪽 3룡. 이거 4룡만 낀. 괜찮아. 우리가 훨씬 좋아. 정글시야 장악. 이쪽에 많이 먹어볼 거예요. 용 먹었으니까. 네. 예. 저 체력 관리 좀 집중 한번 다녀올게요. 어 근데 판수로가 잘 커갖고 되게 든든해. 너무 잘 컸어. 카사딘 잡을 틀어. 되지. 판수로가 잘 커갖고. 저 16렙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6렙 되면 세짐? 예, 네, 날아다녀. 이거 다음 궁 나옴. 오케이. 여기 한 번 더 지울게요. 이거 우리 바루스랑 우리 상태. 아 오케이. 그래 주세요. 바론인데 가뜸어요? 다시 한번 가뜸어요? 직박용 몰고 가뜸어요? 자신있게 싸우시죠. 저는 탑으로. 근데 바론 끝나갑니다. 네. 저는 탑으로 하다 합류. 자 가뜸어요. 가뜸어요. 여기 직스 거, 오케이 우리 편 알았어. 압박해주세요. 여기 직스가 마구 수성하러 왔어요. 람머스 들어와요. 미드 쪽 밀어. 상대 다 흩어졌어. 이거 미드 쪽 밀어. 미드 쪽 밀게요. 여차하면은 뒤에서 다 입힙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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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머스 옆구리. 네, 오른 오른 내려오시고 오른 내려오시고. 오른 내려감. 미드 밀면서 여기 미드 2차 볼게요. 바론 없어졌어요. 고고 징크스. 고고 징크스 고고. 나이스! 갈껌! 나이스 오른구! 자 이거 타워부터 타워부터! 타워부터 할게요 타워부터 할게요 타워부터 타워 타워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갑보기 봐줘 갑보기 봐줘 나이스 살았는데 살았어 타워 타워 몇 대 타워 몇 대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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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정비하죠 바로 잘 묶었습니다 이게 봤어? 와드 있는 분들 좀 받고 나오시고 네 저 와드 사올게요 다 왔어요. 7분 응선을 넣었습니다. 어, 목말라. 위타워도 좀 날라갔어요. 네. 저 워머그 나왔고, 다음 템 하나만 추천해줘요. 다음 템이요? 가보일. 가갑도 괜찮아요. 저 레드 좀 먹어도 될까요? 아,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가갑이 좋겠다. 저 찡크스 견제의 의미로. 지금 용 2분이고, 바로 1분 40초거든요. 바텀 라인 압박하고 집박형 테리스니까 탑 가시고요. 나머지 바텀 바텀 가도... 와드 작업하죠. 네, 저 탑 정리하고 합류하겠습니다. 형님들 희소식 저 16렙.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약속이 16렙. 나 이게 탑 조심. 그 네, 와딩 사용, 조심하세요. 네, 와딩 사용 좀 안 되니까. 카나딘 미드 카나딘 테리스니까 나이스. 네, 저 봉 밀고 올라갈게요. 네. 와요. 어, 본 미드 여기 와봐. 형건 여기 와봐. 이거 확 보자. 한번 확 보자. 근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카나딘 카나딘도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있어. 좋네요. 저도 있어요. 오면은 문다. 네. 바루스는 그냥 밀어. 바루스 낚시. 미끼. 네네. 때려. 나이스! 나이스! 좋아. 궁 빠졌어. 직수 궁까지 빠졌어. 어, 직수 궁도 빠졌어. 직수 궁도 빠졌어. 자. 폼 밀까요? 저 와드 잡아. 폼 밀어. 폼 밀어. 밀 수 있어. 직박용 밀고 있으니까 폼 밀어. 와드 사러 나중에 가도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와드 꼭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비까비. 레오나 약간 와드하러 왔으니까 여기 살면서 아빠. 형 계속 미세요. 여기 4명 네. 다 있어요. 우리 시간만 끌어도 이득. 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꼭 알려줘요. 네. 지금 다 안 보이긴 해요. 다 안 보이긴 해요. 안 보여요. 여기. 빠지세요. 네, 밀고 아, 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탑. 밀자 밀자 밀자. 용 1분. 나이스. 자 정비. 용? 용 50초. 집 갔다가 용탐. 집 갔다가 용으로 네. 합류합니다. 어 이거 빼, 이거 뽀기 빼볼까? 네. 어 없네. 어 징크스 오케이 오케이 저 노리지마 노리지마 빠져 빠져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용 와드 피가 두 개씩 챙기시고 여유 되면 우리 시야 좋거든요 알았죠? 위쪽 시야 너무 좋다 다 보이네 그냥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용, 이쪽 다 보여요 용 오는 타이밍 쪽 25초 네 근데 저 제 대가리에 왜 자꾸 보인다는 표시가 나오죠? 그거 버그입니다 그러게 이거 여기 시야 다 있으니까 상대 올 거거든요? 네. 우리 미드 쪽에서 미드 이거 쪽에서. 낚시할 거예요 낚시 장악하고 오케이, 낚시 좋아요 여기서 탄수로님 템업글 아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낚시하다가 안 오면 그냥 때리면 돼요? 네, 네. 나와요 여기 때리세요 바론 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어 그럼 이거 빨리 빨리 때리고 빨리 풀리고 빨리 용은 주면 안 되니까 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안 돼 용은 어, 먹고 가야 돼 아, 용 먹고 오세요 천천히 제가 못 안아요 우리 시야 좋아서 바론은 오히려 견제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직스 직스 보였다 아, 아니야 바론 아니야 용 안 먹고 가면은 괜히 사용 먹혀 용이 확실해 자 이쪽 안쪽에 그 우리 유리한 이제 바론 쪽 시야 잡을게요 네 여기 여기 대기 타고 있었네 나이스! 지금 뛰었고요 나이스! 야.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나이스! 끝끝끝! 미드로 미드로 나 CC 이상한 데다 다 넣었는데 미드로. 이기네 끝났다 끝났다 빨리, 끝났다 빨리 빨리 그냥 빨리 끝내줘 아 나 너무 너무 긴장돼 아 힘들어 힘들어 이게 체력 소모가 CC 노틸한테 넣는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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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쪽도 빨리. 나한테 딜렀어 자 지금 10초 남아서 끝낼 수 있어요 미니언 네. 많고 네 오른쪽부터 너무 잘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자, 오면 싸우지 말고 왼쪽. 무조건 넥서스 점사해요. 빨리 끝내버립시다. 네. 다음 그냥 넥서스 점사해줘요. 넥서스, 넥서스. 제가 앞에 이거 하고는 있을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할 때 안 해. 손 돌리는 거 봐. 미쳤다, 미쳤다. 할 때 해. 진짜 와. 깔끔했다, 승리. 이번. 아, 완벽했다. 와, 좋았다. 진짜 좋았다. 뭐 이렇게 와. 원사이드 나올 줄 몰랐는데. 아, 와. 좋았다, 좋았다. 발바닥에서도 떨린다. 아, 와. 긴장돼, 긴장돼. 와, 진짜 막 얼굴이 막 열감이 와. 장난 아니야.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 너무 잘했어, 근데 다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했어. 바루스 딜 2등. 바루스 딜 2등. 카사딘 1등. 아. 근데 저쪽 더 말려, 뱀피 때문에. 카사딘 노데스. 더 말려, 더 말려. 이제 대할 거 너무 많아. 오른 노데스 좋아요. 오른 풀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일부러. 너무 싫어. 아, 이제 긴장 풀렸어. 나 이제 단군이. 아, 긴장 풀렸어. 오른 풀어주면 좋대죠? 너무 싫어. 어, 큰 어른이 오른을 한번 했네요. 아, 오른이었다. 종수 22여시. 근데 종수가 전반적으로 오더를 해주면서 하니까 편하네. 아, 좋았다. 근데 이번에는 시야 잡, 어디 잡고 우리 뇌절이 일단 상대 팀이 쫄아주니까 우리도 뇌절이 없고. 아, 용원이도 잘 버티고. 그러니까 서폿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미드도 되게 안정적으로 잘했어. 탑 뭐 원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스코어가 보여주니까. 아, 저쪽은 그 방송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네. 좀 기다렸다. 그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직박이 형님 딩거 라인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딩거가 세게 압박을 못해. 왜냐면은 대회고 자르반이 몇 번 들러갖고 풀 빠지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포탑까지 쭉쭉 밀었으면은 내가 좀 힘들었는데 밀고 뒤로 갔다가 다시 밀고 이런 식으로 중앙선을 잘 안 넘었어. 그럼 계속 좀 쉽지. 솔랭처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니까 좀 쉬웠어. 그러면 계속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딩거 풀고 딩거는 단군이는 문제 없지 않을까요? 나는 좀 사실 되게 겁났었는데 다행히 잘 풀려서 다행이었어. 조금 초반에 그냥 갱 성공을 상대가 하려도 못했는데 풀 빠지고 하니까 우리 편이 너무 주도적으로 탑미드가 되게 잘, 바텀이 그리고 한 번도 안 갔는데 너무 잘 그래서 처음에 맞았어. 초반 팀을 쫀득한테 매겨서 완전 좋았습니다. 아, 이제 단군이 그냥 끝내줘. 나 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힘들어요. 아, 진짜로. 근데 긴장이 확 풀리긴 하는데 이때 바로 잡아야 돼. 여기서 한 번 지면 한 판 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한 판 더 이겨야 돼요. 저쪽 이제 끝나가나? 중계천으로 거의 다 거의 다 끝났어. 우리 한타 이겼어. 아, 내 거 이렇게 치고 있구나. 우리가 확실히 한타 포지션에서 포커싱이나 집중력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 강퀸님의 시야 그게 진짜 엄청 중요했던 거. 맞아, 맞아, 맞아. 사실 모르던 개념이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 와. 나라카이님 너무 끝났어요? 아, 나라카이님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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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괜찮았어? 야, 우리 뱀픽 완승! 뱀픽 완승! 완승! 뱀픽 완승! 직박이 형, 내가 그랬죠? 오른 무조건 쟤 못한다니까. 무조건 오른. 형이 그냥 이긴다니까. 나는 진짜 오른을 안 열어줄 줄 알았거든. 근데 열어줘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어. 형, 형이 오른 아니었어도 질 수가 없어요. 형은 들었어. 플랫급이야. 미쳤다, 미쳤어. 아, 형 진짜로 플랫급이라니까. 형 너무 잘했어요, 진짜. 오른 직박이 플랫급 인정. 아, 공도 잘 쓰고 잘 버티고. 네. 아, 뭐 그 스틸 한번 당한 건 좀 그랬지만 잘했습니다. 근데 강타 없다고 얘기했어 그때. 아, 나 없었어. 아, 기억이 나긴 나네요. 사실. 오브젝트 먹을 때 나 항상 강타 없는 사람이야. 명심해줘요. 아, 근데 누구 하나 못한 사람이 없어. 진짜 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 카사딘도 선택 우리가 한타에서 이미. 아, 카사딘 개발랐다 진짜. 그러니까 조합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가 그냥 안승이야. 그 카사딘은 벤당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카사딘 원딜을 잘 좀 벤당할 것 같아. 좋았어. 잘 잘라가지고 오른 카사딘 벤당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인중이 나오면 오른 벤당할 수도 있어. 미리 생각해두죠. 오른 카사딘 벤당한다면 오른 벤당하면 뭐 딴 거 하면 되죠. 뭐 한 거 많아서 뭐 딱히 뭐. 근데 우리 그건 있어. 두 번째 경기 지면 흐름 넘어가니까 두 번째 깔끔하게 2대0 해놓고 세 번째 판에 약간 좀 재밌게 하는 거. 야스로 해도 되나요? 만약 이기면? 세 번째 판에 2대0 나오면 밀죠. 네. 그리고 그 상대가 징크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자 이거 다시 관전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제 생각에 올라프를 배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그대로 가고 올라프 푸는 게 낫지 않나?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대로 가고 그대로? 올라프 냅두고? 오케이. 아니면 아니 모르겠다 나도. 아니 생각한 갈까? 그림대로 가요. 헷갈리게 그 아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징크스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나도 징크스 안 절대 안 할 것 같아. 어 정글로 갈 것 같아 저도. 내가 몇 픽으로 가지 그럼? 3픽? 뭐 그래? 내가 왜 자꾸 2픽으로 가냐? 2각일까? 그럼 이 아니 네가 2픽 해도 되고. 내가 2픽 해? 어. 2각이니까. 어. 어차피 2각이 우리끼리는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 아, 재밌네. 재밌죠. 이겨야 재밌어. 어, 길잖아. 그러면은 종수 올라오고 판수 올라오고. 직박형님 최고입니다 진짜. 아 너무 멋있었어. 대박. 직박 형 너무 잘 버텨줬어 정말. 내가 형 믿었다니까. 나도. 진거보다 다 잘해주더라.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거 나가 있을까 네. 그 저거 이겨주세요. 끝내주세요. 같이 놀려가세요 네. 님. 꼭 이겨줘 진짜 나 세 번째 판 못할 것 같아. 뭐요? 상대는 마루코님이 안 나오신 거죠 지금. 마루코님 빼고 나가 있을게요. 네 형님. 누가 나오신 거지? 이루아님인 것 같은데.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5분 휴식. 어우 야 이게 대회다 대회는. 아무래도 종수가 제일 좀 부담감이 좀 클 거야. 오다가, 아 근데 종수가 탑을 본 게 너무 좋았고 포킹 바로스 레오나라서 일단 폼을 딴 거 되게 좋았고 아, 미쳤어 나 거기서 끝났다 생각했어. 어 그리고 이 바로스가 긴사거리 이용해서 멀리서 CS 먹으니까 CS 차이도 얼마 안 났어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중간중간에 확실히 조심스러운 게 좀 느껴지긴 했는데 한타는 우리가 뭐 질 수가 없으니까 질 수가 없었어. 어, 우리 한타 야. 너무 좋아. 그 바루스 그 며칠 전에 키선생님 추천해준 게 진짜 주요했던 어, 대박이었어. 어, 그 대박이야. 그거 딱 한 방이었어 진짜. 아 그리고 부패 사슬도 엄청 잘 썼어. 궁극기 엄청 잘 썼어. 두 번째 판도 바루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어 방 앞에서 되게 좋았고 왜냐면 뒷포지션에서 하니까 안정적이야. 아 그리고 맞아. 우리 한타 때 막 궁극기 이 콤보 들어가는데 그냥 카타르시스가 씨. 아 뭐 지리드만 이러고 나 지금 어떻게 내가 완패한 탑에서 막 개똥싸고 아 긴장되네 좀 형 긴장 풀어드리자면 상대 완전 아이언 분이세요. 20분에 시작하죠? 그게 더 긴장돼. 아 20분? 혹시나 압도 못할까봐 아 오줌 한번 싸고 올게요 저. 아. 네 갔다 오세요. 벤픽을 그럼 지금 정리를 하죠. 올라프 벤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다 가셨나? 다 나, 혼자 말하는다. 진짜 다 갔나? 그럼 나도 화장실을 좀. 좀 누구 계십니까? 화장실 갔다 와야지. 네. 마이크 끄. 아, 8시 20분에 2분 뒤에 시작한대요. 진짜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죽는 줄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아. 우리 편 다 화장실 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어. 여러분? 아... 커피 도핑 한 번 더. 좋겠다. 아,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 올라프 만약에 갑복이 있어? 없어. 우리 너랑 나밖에 없어. 아, 저 왔어요. 야, 만약에 올라프를 배한다 치면 셋 중에 뭐가 뭘 그래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신드라? 신드라? 그럼 네, 신드라 네. 빼고 또... 클레드 야, 오리아나 올라프 나 좋은 것 같아. 네. 왜냐면은 내가 이번에 보니까 징크스 안 할 것 같아. 나 안 할 것 같아. 어, 100% 안 할 것 같아. 어, 절대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자크일 가능성 높다. 생각해. 자크. 자크를 우리가 뺏어와도 되고, 아니면은 자크 주고 같이 크는 거 해도 되고. 그래. 받아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 알리... 팀이 쫀득님이 원딜로 가면은 잃게 되는 게 너무 많아. 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뱀픽 너무 잘했어. 좋았어. 기가 막혔어. 그걸 먹고 들어가 너무 좋았고. 아, 생각보다 우리가 팀 게임 되게 잘하네. 어, 우리 팀 게임 잘해. 나 이번에 느낀 게. 우리가 훨씬 잘해. 처음부터 그 시야 장악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저희 병건이가 잘 풀리니까
같이 시야 잡고 들어갔는데 그냥 완전 매팩이야 매팩. 아 그리고 직박이 형이 쿠세가 없어. 어 맞아. 자기만의 그게 맞아. 뭐 쓸데없는 게 없으니까. 맞아. 너무 담백해 플레이가. 쿠세. 어. 오더 이런 거 자기가 뭘 해보려는 그게 많이 없어서 그냥 딱 깔끔해. 하실 것만 아니, 딱 하시니까. 너무 병건이 담백해. 형도 냉정하더라 안 들어가고 평소 막 공격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 아 마지막에 봉인 해제했는데 그게 그래. 탑에서 좀 제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캐리해 주실 거죠? 좋았습니다. 아니요. 자신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저희 진짜 제일 좋았던 게 종수형님이 딱 중심 딱 잡아주니까 게임하기가 되게 편해요. 아 종수가 초반 루트가 너무 좋더라. 탑 한 번 풀고 탑 계속 가는 거 너무 좋았고 람모스 계속 찾아다니는 거 너무 좋았고 미드 쪽이 좀 죽을 뻔했지만 그거 좋았고 죽을 뻔했지만 좋았어. 안 죽었어. 킬 위치가 자꾸 중앙이 안 맞네. 바텀도 확실히 차이 그냥 우리가 거의 이기는 거였고. 맞아. 근데 바텀 초반에 그거 킬 어떻게 딴 거예요? 그걸 상대가 레오나, 먼저 들어왔는데 레오나가 잘못 이고 스턴을 엄청 잘 넣었어. 와 맞아. 판수로가 킬 매기면 킬값 하니까 판수로 좀 매기면 좀 좋을 것 같아. 괜찮았는데 미드 3배는 괜찮았어. 판수로 아, 좋았어. 너무 좋았어. 괜찮아. 판수로가 앞서고 있으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뽀기가 역캐리는 없구나 이번 뽀기가 그 카사딘 같은 거 하면 피지컬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챔프라서 맞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후반 가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카사딘으로도 직사 압도했어 CS나 이런 거. 맞아. 와. 같이 크면은 카사딘이 캐릭이 무조건 좋으니까 시작했어. 파이팅! 파이팅! 안 터지면 괜찮은 거였죠. 자, 형님 들어갑시다. 파이팅! 저는 나가 있을게요. 네 형님. 자 클레드. 클레드부터 변할게요. 어. 이런 스칼 콧구멍 같은 겁쟁이들! 이런 스칼 콧구멍 같은 겁쟁이들! 뭐 변하죠 그다음? 오리아나. 저쪽은 저거 두 개 밴해서 딩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 봅시다. 그런가 봐. 자, 그리고 그거 뭐지? 올라프까지? 올라프인 것 같아요. 올라프인가? 아, 길장 풀려서 첫 판이 기니까. 그럼 난 대장 오른! 야, 직박이 안 나왔는데. 자, 올라프 변할게요. 올라프. 올라프. 내려와 봐. 정말 안 아프게 해줘. 올라. 내 약속. 올라. 바루스 먼저 가져갈까요? 바루스 좋은 것 같아. 상대하는 거 보고. 바루스 레오나를 먼저 갔네. 레오나면 바루스 좀 살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럼 근데. 저는 어차피 서포터 남았으니까. 근데 저쪽이 노티 랄리 배나면. 아. 세트도 있거든요, 직박이 형. 아, 직박이 아니구나. 맞아. 바루스 가져올래? 괜찮겠어, 레오나로? 어차피 그 거리 안 주면 되니까. 아, 그래? 애쉬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아. 애쉬나 말고. 네가 자신 있는 걸로 해. 뭐 가져오고 싶은 거 있어요? 자신 있는 거. 제 턴에. 자, 6초, 5초. 제 턴에 가져오고 싶은 거 없으면 노틸 가져갈게요. 네. 네. 아, 바텀 조합 좋다. 좋다. 든든하다. 이거 보니까 상대 애쉬. 아, 상대가 애쉬. 애쉬면은 마법의 수용하다 조심하고. 그러면 정글을 하겠다는 거네. 그쵸. 저기서 정글하고. 야, 그럼 네가 거. 여기서 만약에 상대 여기서 정글 안 나오면 네가 정글 픽을 하고 상대 정글 다 자르자. 아니면 정글 픽 안 하고 다 잘라도 돼. 왜냐면 맞춰도 되니까. 난 챔프폭 저기서 못 자르다. 상태로? 마이크 꺼져. 아, 5대? 네. 여기서 그럼 우중이 네가 탑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5대가 탑이. 럼블 벤 나갈 수 있으니까 너 럼블 자르잖아. 나 럼블 할게. 근데 이러면 정글이 무조건 AD 가야 돼. 왜냐면 제가 미드 AP밖에 못 가니까 지금 미드 탑이 둘 다 AP랑 AD. 야 그러면 자크랑 자크 많이 하시잖아. 자크 밴하고 멋있어. 자크 밴. 자크 밴. 뭐 렉사이도 하시더라고. 맞아 렉사이도 하세요. 런던. 자크 렉사이 이렇게 가자. 그래. 나는 라인전 신경 안 쓰고 최대한 노밍 당길게. 아 초가스 밴. 렉사이 밴. 쭈가스. 이러면 카사딘 또 사는데? 뭐 저쪽 픽 보고 가자. 카사딘 또 안 해도 되니까. 흐름 다 뛰었다. 키즈. 뭐 할 거야? 자르반. 정글을. 자르반도 괜찮아 보이네.
럼블자르만 바로 쓰면 괜찮거든 노틸에. 어 럼블자르만 잘해서 좋지. 그냥 아까 한 거 하기 싫어서인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고민 지겨워서. 자르반 하자. 아, 자르반 좋다 자르반. 아 자르반 할게. 럼블자르반 너무 좋으니까. 아 가긴 어차피 병건아 그래 왜 갑자기 또 심술 났어 전파 아니, 너무 내서 아니 질려서 그런 거 같아. 심술 나는 상황을 얘기해. 어 너무 심술 났는데? 에이씨 저쪽 이제 다 보고 미드 고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럼블 자르반 너무 좋다. 바이 들어오겠다. 바이 애쉬 공수고 다 들어오겠다. 바텀만 후벼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런 뽀기가 미드 후벼팔 것 같아 나는. 아마 신드라 고를 것 같긴 한데. 네 신드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너는 뭐 할 거야? 저요? 다이애나 아니면 르블랑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아,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으니까 베이가 우리 안전하게 하려 그런다. 아, 저기 조합이 그럼 좀 어그러져. 베이가 변수 많은데. 아 근데 저쪽이 어그러져 그럼 조합. 들어오는데 베이가 받아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쁘지 않아. 저 다이애나 할게. 오케이 그래, 다이애나 이게 제일 괜찮아. 전파처럼 하면 또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조합 너무 천천히 좋다. 하고 내 전파에 그래. 뭐 스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 너무 잘해가지고 나 나와서 지면 안 된다. 네. 화이팅! 화이팅! 깔끔하게 2승하고 세 번 특판 또 저거 합시다. 당군 즐겁게. 부담감 오지죠? 범인 찾기 되죠? 오지입니다. 괜히. 아니 근데 저도 돼. 당군 형이 대회 체질이야. 아 당군 대회 체질. 나 대회 나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회 체질. 중계하고 그러서 큰 대회 나간 적이 없어. 대회 중계 체질이야. 대회는 중계했죠? 대회 중계 체질. 대회 나간 적이 없어서. 어 뭐야? 뭐야? 어 2승! 와! 이렇게 2대0을 아 우리 승리야? 어 빨리 고르죠 그럼 빨리. 뭔가 뱀픽에 오류가 있었나 보네. 안 고르고 그 지나갔나 봐. 픽이 아닌가 봐. 아닌가? 아 저쪽 바이를 했는데 스왑이 안 돼서 아, 아 나갔나 봐. 없어, 그래. 어, 챔프 없어 가지고 고 좀 해 주면 안 되냐고. 됐죠? 어, 되지 되지인데. 어차피 우린 바이 할 사람도 없고 자르지도 않으니까. 어, 어차피 뭐 이벤트 전인데. 저 그거 한번 할게요. 뭐. 하지 마. 야, 이기군 쪽에서 좀 이렇게 하면 저 기분 그래. 나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직박형이 지는 쪽. 지는 쪽은 그런 거 해도 좀 괜찮은데 이기는데 저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쪽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다. 맞아. 오히려 죄송해 할 것 같아서 긴장 풀어드리려고. 미스터 좀 쭈구리 됐네 다시. 네. 아까 다시 했어. 아까 좀 풀렸는데. 어 다시 쭈구로. 안돼 너 아까 왜 쭈구로 들어? 아까만 잘했어. 잘했는데 너 진짜 아니, 좋았어. 람마스가 바텀을 되게 많이 팠는데 많이 와서 잘 버텼어. 아, 뭐 너무 보자마자 긴장되더라 자꾸. 그러니까 한 번 당한 거 빼고는 CS 20개 차이 정도만 계속 벌리고 있었고 안 벌렸고 더 이상. 그리고 킬도 만들었고 한타 때 네가 딜 진짜 잘 넣었어. 맞아. 부패 사슬도 진짜 좋았고. 아 우리 그냥 뭐 흠이 하나도 없었어. 완벽했어. 아 급하게 사 이제 의중이 들어왔으니까 봐야지. 아 왜 그래? 직과격이 아까 플래그로 했거든. 아 오른이잖아. 야 너 탑 많이 들르더라. 많이 가졌어. 탑 많이 가던데. 아 오른이 홈이 좋으니까 가고 싶더라고. 그대로 하면 되죠 아까. 어 그대로. 그대로. 아무리 도망쳐도 내 창을 피할 순 없다. 클레드. 이런 익숙한 콧구멍 같은 겁쟁이들. 클레드 오리아나 올라프. 당연히 내가 두렵겠지. 구체가 화가 났네요. 그럼 난 대장간에 있겠네.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 만약에 여기서 지면 다음 판 체력 오와봐. 정말 안 아프겠지. 내가 끝내야 될 거. 내 약속하지. 그래? 끝내고 좀 편하게 하자. 그래 끝내고 편하게 하자. 아 그냥 자기 거 가져가기 탑전 날라 그랬는데 탑전 날라 그랬는데 아 저 그래서 됐으면... 미리 골라버리신다. 어, 맞아 그게 좋은 거. 어차피 자기 할 거 골라. 자기 할 거 어. 그냥 자기 할 거 고르면 돼요 우리. 고르면 되니까 아까 고른 거 그냥 하는 거잖아. 맞아 어차피 픽은 똑같으니까. 우리 팀들이 조심해.
어차피 저기 뚜벅이 많아서 나는 어차피 이 컬은 애쉬나 베이가 쪽으로 쓸게. 펜타 때. 네. 네. 그 플래시 체크해주면 그냥 바로 그냥 자르반 공박아 버리면 오케이 오케이 죽는 거죠. 그 사거리 지평선만 사거리 안에 안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저쪽도 들어와야 돼서 애쉬궁 조심하고. 오케이. 내가 좀 아래쪽에서 애쉬궁 쐈다 그러면은 알려줘가지고 다른 쪽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아마 정글 동선 초반에 보일 거야. 그 매날리기 때문에. 매날리기. 어 그거 의식하고. 간날리기. 의식하고. 이거 영 별론데. 임배 갈래? 임배지. 이건 임배야. 어, 가자. 야 가자. 아 가? 임배 가서 그 와드라도 하나 쓰게 하면 좋아. 야 베이가가 지평선. 어 이거 가자 가자. 소유로 가는 군대. 노틸 있으니까 좋다. 자르바이 좀 임배 좀 구직난데.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아니야. 아니야 생각할 거 생각하자. 아니 나 있을 때 굳이 가야 돼? 아. 아니 오히려 기세 죽기 있을 때 너무 쫄아 있어 지금. 우리 다 쭈글 됐어. 범인 찾기죠? 범인 찾기죠? 아 잘해놓고 아 잘해놓고 범인 찾기죠? 아 근데 당근이 형 이게 확실히 우리 인대가 훨씬 좋죠. 아 근데 1렙 싸움 저기 좋긴 해. 저쪽도 나쁘진 않아. 저쪽 무대에다가 근데 저쪽은 흩어져 있을 거야. 맞아 맞아. 100% 야, 가자 가자. 야 뭐 이리야 가자. 가? 청강북도 인베진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명만 지키고 있으니까 와드 박으면서 빠질 거야. 그래가지고 와드 소모시켜. 우리 그 아래쪽 저거 그거 알지? 그걸로 가자. 위로 한번 가볼까? 아니 아래는 가자. 너무 연습할 때 너무 보였고 미드 쪽에 붙은 부시로 바로 가. 아 미드 쪽에 붙은 부시로? 부시로? 네. 우리가 지금 레드 진영인가? 블루. 블루 아니야? 우리가 위 아니야 위? 진영이지 블루 진영. 아니야 위는 레드지. 레드. 우리가 레드. 아 레드 진영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레드.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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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정글벤 다 한 거 너무 좋다. 바이면은 한계가 있어. 그러네. 바이 안 돼 바이 안 돼. 바이 한계가 있어. 아스크래. 아 커피 다 먹었네 나 경기도 안 그리고 아니고. 저희 쫀득님이 정글할 때 초반에 정글링보다 갱킹 위주로 가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조심. 어, 바텀 특히 좀 많이 살리면 될 것 같아. 바텀 근데 어차피 바이가 갱킹력이 뭐 엄청 뛰어나진 않아. 맞아 맞아 맞아. 6렙 찍기 투만 잘 피하면 되니까. 넘게 전멸 아끼지 말고. 저쪽이 네. 연습할 때 보면은 봇을 진짜 집요하게 파더라고. 맞아 맞아. 팔만해. 나가 이게 내가 상대면은 못 파. 역객에서 같이 싸움하면은 어 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막 비벼진 싸움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타워 끼고 살리고 확실한데 이득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룬 체크 다 됐지? 난 됐어. 바텀은 이각곽사가 지킬 테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왕상은 그러면 막 돌아다닙니다. 낙약은 어, 우리가 지킨다. 좋다. 난 한중으로 간다. 이거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아 무조건. 오케이. 지면 당근이가 직박형보다 못하는 걸로. 오케이. 둘이 끝나고 아, 이벤트 전 해야 돼. 미드빵 하고? 미드빵 해야 돼. 자 우리 미드로 간다 그랬어 아까. 이쪽으로 딱 붙어서 갈게요. 예. 와! 딱 붙어가지고 제 닷은 자비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쪽 퍼져 있을 거야. 어딘지 알지 대충. 아. 네. 닷 안 찍었다고? 아, 제 닷은 자비가 없다고요. 아, 자비가 없어. 또 자비. 자, 일로부터 일로. 네. 자, 노틸 앞서서 갈 거예요. 네. 노틸부터 고. 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어, 안 보인다. 왔어, 왔어. 왔어. 아, 벌써 벌써 벌써. 됐어. 이쪽 아, 이쪽 같이 들어서 와드 받고 가. 와드 받고 오자. 네, 네. 다 같이 네. 갈게요. 네, 다 같이. 먼저 꼭 제가 와드 받고. 레트도 있어. 우리 윗정글 아마 와드 할 텐데 내가 보고 올게. 오케이. 제가 내가 와드 할게. 네.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나 집 가면서 여기다 와드 한다. 네. 네. 근데 네. 조심해야 돼. 상대가 위로 올 수 있으니까 니, 어. 형 와드 갔다. 집 갔다가 여기서 와드. 여기서 와드. 어, 강키한테 배운 거 할게. 오케이. 오케이. 강키한테 배운 거. 어. 어, 잠깐만. 저쪽 돌아왔을 수도 있어. 어, 나는 맞아, 살아야겠어. 맞아. 일로 가. 좋아. 내가 한번 깃발 박아볼게. 없어 없어. 아, 그 좋았다. 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근데 자르마 아, 원래 좋아. 깃발이야? 디테일 좋아. 깃발 중이야? 상대 여긴 거 같아. 찌르기 아닌가? 어, 아, 빨리 아, 일로 왔다. 어, 보인다 보인다. 없다 없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입니다. 그럼 나 와드 안 한다. 일단은. 하지 마. 네. 3렙 타이밍에 탑게임 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와드 할게. 좋아요. 나 일단 몸살일게 처음에 좀 감길게. 감사. 저쪽도 오네. 아, 이거 당긴다. 나이.
아 미드 이렉킹 조심. 약간만 네. 하렴. 네. 어 세 개 먹었어. 당길게요 아까처럼. 확실히 전판보다 긴장이 풀린 것 같아. 긴장해. 아 알겠습니다. 저쪽 좀 좁은 것 같은데? 아이가 저기 먹었으니까 지금 아마 탑 동선 돌 거야. 동쪽. 저쪽이 먼저 끝났다. 이래. 살릴게. 저쪽 나랑 똑같은 위치 와드. 저 상대 블루에 와드 좀 바꿔올게요. 좋아요. 됐어. 아 먹고 있나 봐요 지금. 좋았어. 어 바이 바이 탑 쪽 가요. 네 보고 있어요. 오케이 안 갑니다 탑. 저는 밑으로 빠질게요. 어? 네 저 빠질게요. 체력이 없어. 빠질 빠질. 여기 있어요 지금 바이. 어. 난 그럼 아래 바이게. 바이가 바이니까. 오케이. 바이 바이. 내가 먼저 합류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물 수 있어요 저 원딜 보이면. 먹고 싶은데 무슨 이거. 무서워 무서워. 이거 아, 안 되네. 제가 먹어버렸네요 죄송. 저 여기 바이게 먹고 미드 바텀 쪽 볼게요. 상대가 아마 이쪽 바이게 때릴 거거든. 베이가 쫄았죠? 쫄았죠? 들어가만 있어도 쫄죠? 아이고. 안전하게 먹으면 되죠? 아이고 저 바텀 바이, 갑니다. 바이 나한테 온 듯. 오케이 저 바텀 갑니다 보이죠? 네, 저 이쪽 쪽 네. 왔을 때 싸우세요. 꼬? 애쉬? 바이 안 보여요. 네 레오나 볼게요. 예 바이 예. 왔어요 여기. 네. 잡았어요. 잡으세요. 나이스. 아! 아! 바텀 탑 아직도. 바텀 탑. 한 이쯤 왔을 거예요. 오케이.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아, 다시 탑. 다시 탑. 오케이. 다시 탑. 바이 지금 탑에 똥줄 탔어. 똥줄 탔어. 집에 갔다 가자. 오케이. 저 와드 없어. 뒤에 빠져 있을게요 그냥. 좋아요. 좋아요. 살리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런 미드도 조심해야 되거든. 네. 저 정글 빼먹고 저 집 갑니다. 아, 너무 좋다. 미드도 조심. 네. 오케이. 바이 탑. 오케이 바이 탑. 저 집 갑니다. 어 바텀 어, 탑 살면 됐어요 우중이. 야 너무 좋아. 든든해 든든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나이 탑이 다 있어. 나이스. 다 하진 않아. 아 그래? 다 하진 않았어요. 매일 매일 알겠어요. 다 하진 않았어요. 바텀 스킬 어떻게 됐지? 아까 풀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안 썼지. 기억이 안 나. 애쉬가 안 쓴 거 같은데. 뽀기 미드 어때? 미드 뭐 괜찮아요. 괜찮아? 안쪽으로 가면 돼? 네. 저 밀리는 라인이니까 네 밀을게요. 이거 어차피 다 안 죽거든요. 그냥 뒤로 오세요. 네. 와드를 두 개씩 박네. 무서워. 쿨하시네. 바텀 와드 어디야? 바텀 몰라요. 중거리 쪽에. 아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귀환했다 해가지고. 와드 아. 없네? 베이가 텔 뒤로 가네요. 베이가 텔 썼고 지금 라인 땡겨져가지고 저쪽 바이 바이 저 카렐 브리. 네 저쪽 쫄아가지고 못 먹어요 지금. 하나씩 드세요 밀지 말고. 이거 왜냐면은 아 그러네. 아 제가 막을게요. 제가 뒤로 가세요. 네. 바이 아래쪽 가니까 전 탑 쪽으로 놓을게요. 바이 아래쪽 갑니다. 여기입니다. 전 탑 쪽 갑니다. 됐어. 네 원딜을 막고 있었구나. 바텀이 좀 살리시면 될 듯. 네 바텀 살릴게요. 하나씩 드세요. 네 저쪽 어 안 보여요 바텀. 네. 바텀 미야 계속 어디로 갔어. 미야. 아 욕 먹나? 여기 와드. 아직 못 먹을걸? 가볼게요. 와드 있으면 하나 해줘. 오케이 저 여기 와드 받고 탑 한번 가볼게요. 라인 어때? 거기 와드 하나 있어. 잠깐만 와드 여기 와드 하나 있어. 바텀 어디 갔지? 온다. 고고고 싸워. 바텀 안 보여요? 왔다 이제 왔다. 바텀 왔어요 이제. 오케이. 안 갈게 와드만 줄게. 어디 갔다 왔지? 바이 미드. 바이 미드. 뭐? 아내 말씀은? 지금 미니언 많아서 싸우면 되거든요? 바이 온다 바이 온다 바텀 다시, 온다. 다시 바이 여기. 나는 상대 정글 들어가요. 바이 여기 개 먹고 있어요. 네. 바이 왔어요. 있어. 바이 이쪽. 용 앞에. 바이 용 쪽으로 가요. 바이 용 무비. 용 먹. 용 안 먹고 먹어요, 바이. 아마 못 아, 때릴 것 같은데. 아, 와드만 했네. 오, 용 먹는다. 용 먹어. 꺼내 먹는다. 먹어요, 갈게요. 오케이. 갈게요. 나 순발이 저도 있어. 갈게요. 나 순발이 있어.
주지마 주지마. 할 수 있어. 나 조금 멀어. 나 조금 멀어. 바이 빼는 바이 빼는 무비. 바이 빼는 무비. 이거 이걸로 이득. 이걸로 이득. 이걸로 이득. 뺐어요. 용 치지 마요. 용 치지 마요. 네. 치지 마. 바이 있으니까 돌아가죠. 돌아가죠. 바이 있으니까 돌아가죠. 네. 근처에 바이 있으니까. 어? 네. 안 되겠지? 그냥 갈게. 되긴 날이니까 무리 안 할게. 이거 타고 갈게요. 그걸 왜 타요? 네? 빨리 가려. 잘했어요. 바이나 지금 불로 먹을 거지? 바이 집 갔나? 네, 먹어야 돼요. 바이가 네. 피가 없어가지고 이거 드시고 여기 있었는데 집 간듯 드시고 갈게요. 저쪽 땡겨져가지고 미스터! 어 니가 CS 어? 없어. 어 오 좋아. 저쪽 땡겨져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의식해 지금. 자 미리 아까 조심. 상대 씨 없어요. 바위 아래쪽에 들어갈 수 있어. 네 탑쪽은 씨가 밝혀졌는데 불 먹자. 봐봐 이거 조금만 먹고 가버려. 그냥 쫄아가지고 땡겨 먹으세요. 땡겨 먹으세요. 리듬이야. 저 올미야. 네 다 안 보입니다. 용가나? 여기 시야 걸렸어. 나 간복이 간복이 찍는 걸로 걸려라도 불러줘요. 네. 오케이. 나 6레 아마 사귈 거야. 여기 한번 와드 되나요? 어 한번 와드 체크할게요. 좀 싹 다 미아라 조심해야 돼요. 예. 나 바통 근처거든. 근데 안 닿게 안 보이니까. 네, 오바 안 할게. 나 사릴게. 최대한. 나 용 때려본다. 용 때려본다. 여기 와드 체크인데 없었거든. 있어. 그럼 밀었으니까 우리도 갈게요, 같이 먹을게요. 갈게요, 좋아요. 나 강타가 20초야. 난 이거 먹을 때마다 강타가 없냐? 핑화. 오케이. 베이가 미드 복귀. 바이 안 보임. 여기 와드 지어서 혹시 모르니 하나 더 맞게. 저쪽 와드 좋지, 와드. 그냥 공짜로 먹고 갈게. 나. 드세요, 드세요. 강타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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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정글 안 보여요. 네. 탑 조심하고. 저기. 바텀도 조심하고. 아예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네. 빠지죠. 집 가죠. 네. 여기 바이. 바이탑. 어 바이탑. 할 수 있어? 가져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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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이탑이었어. 몸살이 깔. 살인 거 좋아요. 살해. 바이 아마 탑 쪽 저거 바이.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지금 쫄아가지고 안 와. 바이탑. 나 가고 있어. 살 수 있나? 이쪽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라인 더. 나 왔어요. 여기 와드. 다시 와드. 삼거리 와드예요. 나이스. 바이 녹음. 바이 노플. 바이 노플. 팍팍 밉시다. 이쪽 올 수 있으니까. 다이아나 올라오고 있어. 다이아나 올라오고 있어. 가고 있거든요. 바이도 없는데. 근데 이미 짠 것 같아요. 가고 싶어요? 그럼 쬐면 다행이고. 갔다 오죠. 가고 싶으면 가요. 오랩이네. 레오나 자꾸 어디가 메날리기 봤어요? 바텀이 자꾸 어디로 가지? 탑한 나 죽지만 않는 걸로 할게. 계속 오니까 좋아 나 저 전멸 없어. 또 올 텐데 그냥 살릴게요. 바이도 노플이에요. 바이 노플. 네 저도 궁플 다 빠졌고 다시 정글 놉니다. 미드가 너무 무난해 크는데 그니까가 근데 다이나도 같이 크면 나쁘지 않아서 너무 탑 바이도 계속 들고 있을게요. 궁 1분. 오케이. 미드 아래쪽에 와드 해줄게. 조금만 저거 버텨요. 예. 네. 그 바위 전멸 없습니다. 그리고 병건아 라인 밀고 우리 저 레드 쪽 깊숙이 들어가서 와드 한번 막아보자. 알겠습니다. 이것만 먹고 같이 갈게. 근데 와드가 없네요. 나 있어. 나 두 개 있어. 용원 씨도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 여기 뭐 있다. 상대 삼거리 쪽으로 해서 같이 갑시다. 이쪽 와드 체크됐나? 나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거기 와드 있었어요. 와드 박았어. 최근에. 바위 여기. 오케이. 체크 같이 갑시다. 위험한데? 아직 있네. 이쪽 같이 들어갈 거. 미드 올 수 있어요? 합류 준비 가능? 이쪽 내가 와드 갈게요. 네. 저 안 갈게요. 저 못 가요. 그냥 못 가. 그럼 이제 다시 바텀 먹기. 바텀 와드. 네, 저 피 없어요. 반피. 오케이. 바텀 갑시다. 저 바위 안 보이니까 살릴게요, 저도. 미스터. 이렇게 해도 네가 없어. CS. 레오나 다시 내려가. 저쪽 완전 쫄았어, 지금. 여기 와드 지울게요. 바이 바텀, 바이 바텀, 바이 바텀, 바이 바텀, 바이 바텀. 빠집시다. 나 미드 미드. 아까처럼 라인 당길게요. 당깁시다. 계속 나 미드 바텀 좀 보고 있어요. 탑. 바이 돌아갔어. 바이 돌아갔어. 보였지?
저 와드 받고 올게요. 저쪽 네. 핑어 아니니까. 여기 딱 있어보자. 꼭이야 그거 밀보고 같이 전력 좀 바위 먹으러 가자. 네. 오케이 베이가 텔. 나이스. 텔 받았고. 걸렸네. 바텀 이제 좀 살려주세요. 예. 네. 블루 쪽에 깊게. 이거 빨리. 2대1 싸움이야. 럼블 내려올 수 있나? 이거. 같이 갑시다.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일단 간다. 조심. 네. 조심. 그만. 미니언 많아가지고 오케이. 좋아.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바위 먹으러 왔어. 오케이. 바위 없지? 나이스! 바텀 쏠게! 나이스! 바위 죽었어. 미니언 많아서 이겨. 이거 밀어. 쭉 밀어. 있어. 바위 저쪽에 있었으니까 그냥 밀어. 전력 때리자 전력. 형 쳤어 방금. 한 민다. 블루 있나? 야, 블루 그럼 뽀기가 먹고. 난 전력 너무 잘 너무 잘했어요. 야 이거 하나 더 먹어. 이거 먹고 하나만 가. 더 먹고 가자 우리. 좋아요. 이제 가. 저쪽 알아서 쳐주니까. 오케이. 손 들어. 탑만 잡고 있으면 돼. 상대 이제 저거 블루 나왔고 저 정글 나왔고. 아 너무 잘했다 방금 무는 거. 좋았지? 너무 좋았지? 보진 못했지만 좋았을 것 같아. 미쳤어. 다시 보기로 봐봐. 다시 보기로 볼게. 미야. 오케이 먹었어요 전형. 레오나. 레오나. 자 용 35초 우리 럼블 텔 있고. 예. 텔 있고 궁도 있고요. 다 있어. 자 그럼 집 갔다가 정비하고 용 싸움 볼게요. 네. 자 좀 더 볼까. 포탑 방패가 곧 쏘는다. 포탑 방패. 여기 블루 있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나? 저 블루 없어요. 없어? 오케이 그럼 줄게. 네. 조심해. 네. 레오나. 오케이. 이거 블루 먹고 용쌈 준비하자. 용 5초. 네. 우리 럼블 테리코 무대 남아 썼지 않았나? 바위 바텀. 빼야 돼요. 우리 이거 블루 주고. 이거 한 타 이기면은 전력 풀면 이득 대박 맞아. 아, 14분 치다. 라인 푸시 계속 올게요. 이거 먹어야 되니까. 싸먹죠. 저 올라갈게요. 저도 올라가요. 저쪽 시야 때릴게요. 우리 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좋거든요. 네. 네. 일단 때리고 한타 갖고 봅시다. 네. 걸렸어. 형가 나 와드 있으면 여기 뒤에 하나만 해줄래? 바위 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먹었어. 싸워 텔 3대 텔. 나도 텔. 베이 갔죠. 여기 군. 나이스. 스킬 되게 이상했었는데. 끝났어. 나이스. 미드 밀어. 미드 봤어. 쭉 밀면 돼. 끝났어. 미드 밀죠. 바텀으로 갈게요. 오케이. 아 너무 이상하게 시작했다 방금. 아 되게 났어. 대박이었어. 너무 좋았어. 미스터. 아, 완벽했어. 그보다 좋을 수 없어. 미스터. 여기 그, 원래 티어망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나도 감사합니다. 이상한 데다 다 썼는데 이겼잖아요. 네. 그죠. 그럼 됐어요. 티어만큼 하면 돼요. 미쳤어. 제가 지금 전령이 있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풀어드릴까요? 그거 밀고 가버려요, 미스터. 아무데나 푸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포탑방패, 오케이. 팀이 이기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미드 봐줄게요, 한번. 미스터 가니까. 아, 미드 먼저 밀었네. 어디 풀어 상관없겠네. 저 걸렸어요. 네. 자, 베이가. 안 보이네. 저 올미야. 예. 네. 바텀 내려갈게요. 탑에 전력 풀 생각할게요. 바텀 내려갈게요. 베이가 블루 먹고 왔네요. 아이고. 이거 지우고 갈게요. 그냥 풀까? 우주마 대놓고?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포탑 방패 아니야. 바이 온다. 바이 살짝 보자. 여기다 대기할게. 넣어볼 가능성 있어. 애쉬 어떡하죠? 물어버려요. 상대 바이 공포야, 공포. 저쪽은 공포야. 못 해볼까? 가지마. 미니언 있어. 오케이 노플. 이거 와드만 지우고 갈게.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지금 저쪽은 잔뜩 졸아요. 저 전령이 10시라서 어디든 풀어야 되거든요? 바이 아무나 풀어. 알겠습니다. 바텀이 날 것 같아요. 미드 밀었지? 미드 밀었어. 바텀이 좀 더 나을 듯? 이거 와드 지금 한복이 조심. 네. 우리 멀다. 저 커버가 노트로 올라가죠. 우리 같이 가자. 예. 이쪽으로 갈게요. 죽지만 않는데. 나이스. 뭐 하는 거야, 보기야. 이러면 미드 2차 된다. 오케이. 네. 바루스 조심하세요. 올라온다. 네. 전령 밀고 같이 와도 돼. 될까요? 바루스 나왔어. 저는 번 밀게요. 예. 럼블 내려와도 돼. 이거 같이 밀어버리자.
갑니다. 아, 거기 나이스. 저 오면 궁 봅니다, 저거. 궁 봅니다. 이제 가는 거. 미드 2차 믿었어. 자, 애쉬 왔고, 바톤 계속 밀고, 우리 조심, 궁만, 궁만. 네. 궁하고 빠지 가고 있어요. 미드 가고 있어요. 됐어요? 조심, 조심. 됐어요, 됐어요. 빠질게요. 오케이, 나 빠집니다. 탑으로 같이 가자, 탑으로. 탑으로. 바루스는 그냥 올라오세요. 네. 그 미드는 각각 따라서 하세요. 그 궁 쓰면은 애매하니까. 네. 여기서 라인 밀고 미누가 한번 자르죠. 여기 와드 지었고 이쪽에서 대기 한번 탑시다. 옵니다. 네. 옵니다. 아, 네. 갑니다. 어, 여기 있네. 저 딱 잡고 이게 1대1이야 지금. 이거 넘어가자. 갑폭이 넘어가자. 하나, 둘, 셋. 뿅! 어, 더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갑이? 잡으실 거죠? 나이스. 아, 그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밀어버릴까요? 나이스. 자, 이거 탑 밀 거예요. 네. 공략이 바텀 계속 미드 있어요? 좋아요, 조금 좋아요. 조심하면서 그쪽 갈 수 있으니까. 네. 초식에 가야겠네, 이거. 미스터 옥 잘하고 있어. 허깅하는 거. 와, 너무 잘하고 있어. 때문에 초식에 갑니다. 자, 이거 밀고 빠르고 정비. 용 1분. 네. 바텀 한번 갈게요, 저기 민다. 자, 우리 드래곤 1분이니까 여기 시야 먹을. 네. 여기 여기. 그리고 미드... 돈 많으신 분들은 지금 욕심 부리지 제와드... 말고 집 가서 예, 템 사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와드도 예. 사세요, 제와드. 예, 제와드 주겠지. 집안일은 서폿만 하냐? 아,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제가 미드 배치될 때니까 여기 서서히 네. 여기 진입하죠. 좋습니다. 탑 밀려도 되니까 여기 와드 하나. 예. 네. 센터에 샀어요. 자, 아, 있어요, 이게 저쪽 잔뜩 줄었어 지금. 저럼 될 것도 못 나와 못 나와 우리 시야 다 잡았어. 우리 그리고 상대 레드 쪽 깊숙이 와드 박으러 갈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 네. 어, 과잉. 어. 저, 아 뭐야? 아 탑에 모데카이죠? 민감 민감이 와드 박을 하다가 미안합니다. 드래곤 12초 다 먹고 드래곤 죽 바로. 네. 못 나오거든요? 바로 먹으면 됩니다. 네. 바로 먹으면 돼요. 상대 우리 시야 다 잡았어요. 아, 먹을게요. 초식, 오면 한타 걸어도 돼요. 오케이. 자, 탑 갈게요. 모래탑. 네. 전력까지 먹죠? 아, 전력 끝났구나. 전력 끝났다. 전력 끝났어. 여기 와드 하나 있어요. 상대방. 네. 오케이. 블루. 다시 미드? 거기 블루. 와, 우리 바텀. 바텀 시야 너무 좋다. 바텀으로 가자. 바텀으로 훌쩍 2차까지 압박해도 돼. 네. 어. 네. 지금 이제 우중이 텔 거의 다 돌아왔으니까 40초. 나 궁 있어요. 다이 보이죠? 자, 우리 시야 너무 좋고 약간 살이면서 우리 다이나 좀 멀어요. 네. 물리지 마는데 빠져 빠져 빠져. 텔 있습니까? 다이 있네. 텔 이제 텔 돌아왔을 때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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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만 20초만. 좋아요. 좋아요. 오래 걸려요 부시는데. 네. 몇 초? 몇 초? 몇 초? 10초. 10초. 갖고 나가. 에시비드. 에시비드 물자. 텔도 10초고 에시비드니까 의중이 아 뭐야 병거리 강남 물어. 물어도 돼. 모델 타. 오케이. 가 모델한테 같이 와도 우리가 좋으니까. 저 미드 갑니다. 일단 미드로 이동 중. 미드로 이동 중 좋아. 이쪽 와드 체크 앞에 갑폭이 좀 잡고 조심. 하고 있어요. 버텨보세요. 네. 아! 애쉬 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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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 데리고 왔어 모델가. 이기나 지냐? 그거만 말해. 안 죽어. 오케이.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나오는 거 잡아요. 아 여기 있어 모델. 나이스! 나이스! 미드 밀어.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억제기 밀 수 있어. 바로 가도 되고 억제기 밀어. 억제기 밀고 와. 웨이브 있으니까 억제기 밀고. 밧줄 미쳤어요 방금. 밧줄 좋았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여기 넓어 넓어. 이거 밀고 바로 정비하자 용아. 바로 안 되겠다. 어, 네. 정비하고 다시 제와드 사서 뭐야? 어 뭐야? 죄송합니다. 약간 조심조심. 하던 대로 하라고 해서. 어, 봐주면서 안 버려도 돼. 우리가 세서 안 버려도 돼. 봐주면서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자 이제 정비 좀. 상대 블루 빼먹고서 가자. 그냥 갈까? 나 가면서 바위개만 먹을게. 바위개만. 네네. 바위 바로 바위개 주니까. 제가 와드가 없습니다. 집 갔다 와야 돼요 전.
뭐야? 어디지? 오케이, 여기 맨 날라왔어요. 좀 바론 가는 거 혹시 기다리나 보다. 우리 텔은 없으니까 라인 관리만 잘 하면서 탑 2차 노려도 되고 드래곤까지 그냥 버텨도 되고. 일단 2차 남은 게 바텀이랑 탑이니까. 오케이. 저 순간이동 남아 있거든요. 순간이동 남아 있어. 아, 나 아까 초식에만 썼어. 자. 용이 2분이고 바론 쪽 시작 잡으면서 바텀 우리 라인 좋거든요. 그럼 상대가 바텀 하면 막으러 가야 돼요. 그때 바로 한번 때려보죠. 오면은 돌아서서 물어 싸우고. 여기 장아. 이거 바로 서 먹고 바로 그냥 지금 먹어. 용원아 이거 먹어. 이거 싸우기 전에 빨리. 어떤 거죠? 아 여기 레드. 레드 먹어놓고 이쪽 와드 같이 들어가서 지울게요. 바위 아래 있어요. 네, 바위 아래 있으니까 막으러 가야 되니까 이거 용원이 레드 먹고 오면 이거 와드 지금 바로 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죽였다. 죽여야겠다. 뭐가? 괜찮아. 흥분한. 괜찮아. 괜찮아. 뭐래? 바로 때릴게요. 바로 때릴게요. 네. 때려. 바로 저, 빨리 오고 저 부시고 갈게. 네. 오면 싸울 거예요 우리. 바로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들 부르는 거예요. 바위 네. 온다. 살 빼자. 체력 관리하자. 네. 저 여기 낚시 다 치웠어요. 와드는 다 치웠어. 낚시. 올 수밖에 없어. 시야 없어. 와드 있나 본데 어떻게? 아니야 다 치웠어. 확인했어. 두 개 다 치웠어요. 렌즈 돌렸어? 아 매. 아 까비. 밀죠? 자. 뭐야? 물죠. 바위 물어. 우리 지금 세거든요. 아무거나 물어. 미드 밀고. 자 드래곤 때 1분 남았잖아요. 오케이. 네. 제가 탑에 밀고 있을 테니까 드래곤 먹죠. 네. 드래곤 싸우고 한타 합류.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쪽에 깊숙하게 와드 박으러 합시다. 다 같이 4명 네 다 같이. 뽀개 와 뽀개야. 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 와드 제가 할게요. 네. 여긴 제가 할게요. 무대파. 이거 부셔서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막아줘. 부셔서 넘어가죠. 부시고 갈게요. 바텀 한번 밀고. 바이탑. 나 집 가는 중. 용 먹죠. 용 시야 먹고 좀 드세요. 30초? 좋아요. 용 30초니까 이거 다 정글 다 빼먹고 레드까지 빼먹읍시다. 네. 저 와드가 없습니다 이제. 네. 네. 자 이쪽 와보세요. 테리고요. 네, 갈게요. 바로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야, 20초 남았으니까 이거 레드 옥냥이 먹고. 네. 아니 상대 이쪽 오면은 여기서 낚시 한번 해보자. 다이에 나오세요. 레드 와서 좀 욕심 좀 날 거거든. 근데 저게 암 그 멀리서 쏘는 왔다. 자 이거 위치 뭐였죠? 내려오면은 물고 싸웁니다. 베이가 붙어. 고 나이스. 자 이거 여기 용쪽 럼블 왔어. 럼블 근처 나왔어. 아, 나이스. 잘가. 나이스! 아! 자, 용 먹고 바텀. 네. 아니, 아, 바론 가도 되겠는데, 이거? 용 먹고 바론 가야 용 먹고 바론 갈까요? 아. 용부터 먹어! 오케이, 바로 바론. 봐봐. 봐봐. 바바리안. 좋아. 야, 완전 장악당했다, 시야가. 완전. 이제 이쪽 와드 먹고 갈 거예요. 와드 있어요? 없나? 와드 여기 있어요. 근데 오케이. 이따 빨리 치자. 저 와드 이제 없습니다. 빨리 치면 돼. 바위게 먹으면 돼. 빨리. 2컷 17초. 바위 올라오네요. 제가 막아볼게요. 올라오면. 네 좋아요. 아 좋아요. 강타 있긴 있어요. 아 못 올라온다. 먹고 정비하고 탑 2차랑 네. 내가 순발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내가 바텀을 가서 밀 테니까 2차 밀래? 좋아요. 오케이 집 정비하고. 네. 다 같이 집가서 정비하고 우중이 바텀 나머지 다 탑. 오케이. 네. 가는 길에 시야 드시고요. 오케이 가는 길에 시야 먹고요. 자 나머지 탑으로 고. 자 바텀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좋아요. 다 탑이요? 박고기님이 블루 먹고 미드 한번 밀어놓고 탑을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돼요. 밀렸는데요? 이미 역시 패기로. 저도 탑이죠? 네, 다 탑. 4명 탑. 바위만 보이면 이게. 아, 와드 좋고요. 노틸러스. 저도 여기 와드 한번 할게요. 좋아요. 깊숙이 가도 돼요. 오케이. 저 거기 와드 좋아. 모대 아직 바텀. 모대 아직 바텀. 저 핑화였다 봐. 바위 바텀. 그냥 미시면 바이 돼요. 바위 바텀. 밀면 돼요. 궁 맞았어. 애쉬 궁 맞았어. 오케이. 맞았어. 네. 네. 그냥 바로 밀게요. 이거 밀어. 우중이 죽더라도 밀어. 네. 한 번 더. 하나 더. 쭉 밀어. 저기 뭐다.
애쉬궁도 빠졌대.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보면 다 입을 거야. 다 밀어, 다 밀어. 형광이 보이면 그냥 물어. 저 그리고 태어나면 순간이동 있어요. 네. 오케이. 베이가 높을. 자, 이거 밀 수 있고요. 갑복이, 갑복이 믿음 있는 거 너무 좋아. 됐어. 자, 이거 밀고 욕심내지 말고 바텀 쪽 보자. 우리 안 해도 되고. 바텀 쪽. 여기 봐줘. 노트를 봐줘. 네. 바텀, 바텀. 우리 5대4야, 5대4야. 아무리 잘 해도 5대4야. 네. 할게요. 5대4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100만 대군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봐요. 아, 100만 대군 있어요. 좋아요. 요거 와드 체크하면서 여기 와드 있으면 하나 해주시고. 자, 바텀 라인 밀고 올게요. 네. 우리 4형이에요, 그리고. 아, 맞아. 아직 용 30초니까 다음 장로부 끝나. 적시하잖아. 좋아. 이쪽 와볼게요. 아유, 상대 오면 레오나 잡고 레오나 한 명만 와요. 밀어, 한 명만 밀어. 레오나. 오케이. 제가 미드 아빠 같이 할게요. 오케이. 자, 밀어요. 그냥 여기 봐줄게요, 우리가. 다이나가 밀고. 걸렸다. 저 컷신. 컷신 올지. 와드 있으면 여기 하나만 줄래요? 장등 있어? 저 와드 해드릴게요. 어디요? 아니야, 원딜을 가지마. 원딜을 가지마. 킹아밖에 없어. 아니, 이거 그 Z 그... 어, 그 여기. 그 800샷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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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텀 아빠 의지기도 합류해서 이거 다이브 갖고 오자. 끝내자. 야, 이렇게 확 끊어드리자. 강나로 확 들어갈게요. 그냥 강나로 확 들어가. 노틸부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네. 오케이. 모델 없어요. 자, 우리 바로 놨고요. 개포 타이밍 이거 좋아. 노틸 무는 거 포커싱 할게요. 네. 애쉬 궁으로 시작될 겁니다. 오, 애쉬 개피 애쉬 개피 사건의 집중도 조심하시고요. 사목지에 갑니다. 끝났다 다목쟁이. 오케이, 다목쟁이. 바로 부터 남아있으니까 힘들텐가. 자, 이거 살살 구슬려요. 그냥 미니언. 살살 상대가 어떻게도 들어오게. 나올 필요, 들어갈 필요 없어. 들어갈 필요 없어. 미니언만 정리하면서 오케이. 웨이브 그냥 웨이브 기다려. 바로 없어졌어요 우리. 같이 들어왔죠? 저한테 썼어요. 노틸러스. 나한테 바이빙 썼어. 나이스! 아, 끝났다. 아, 잘했다! 와, 형들 너무 고마워, 진짜. 아니야, 다 잘했어. 미스터! 아, 미쳤다. 또 잘했어. 공략이 906이야, 906. 이번에도 평타 안 쳤어. 와, 아, 나만 두 번 썼네. 아, 나이스! 저,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세 번째는, 직박이 형 의중이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 하죠. 아, 그렇죠. 다 두 번씩 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미드 정글은 고정. 너무, 미드 정글 원딜은 고정하시고. 아, 다 너무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퀸이 선생님한테 회식이라도 한번 해야겠네요. 아, 회식할 때 강퀸님 모셔야 돼. 소식 써야 되겠네요. 이 시국이 좀 끝나면. 이 시국 네. 좀 끝나면 힘들다. 아, 말도 안 돼. 중계 채널 가야 돼.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 그거 아십니까? 단군님과 저만 두 번 죽었습니다. 네? 정글이라 어쩔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야. 단군님만 두 번 죽었다고? 아니 근데 네. 탑을 한 다섯 번인가 온 것 같아. 이번에 탑을 팠네. 바텀을 안 파고. 바텀이 진짜 좀 취약해가지고 저도 최대한 몸살이면서 했습니다. 맞아요. 잘했어. 너무 잘해. 탑도 너무 잘했고 다 잘했어. 잘했고 미드 잘 다 잘했어. 솔직히 이번 판은 다 잘했어. 맞아. 갑복이 너무 좋았고 바텀은 너무 생각 이상은 너무 잘했고 바텀 압도했어? 압도했어 경건이 형이 집중하니까 말도 안 된다. 이제 아셨습니까? 평소에는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시시해서 뭘? 시청자들 열받게 하려고 징받게 하려고 봐라 전 원래 대회에 강해요. 큰 평소에 그 모습도 제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원래 너의 모습인데 대회에 강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이 빠진다. 저는 직박이 형은 저는 일단 나오고 관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 네, 끝나게 보고 관전. 직박이 형님이 하시고 저는 구경할게요 이번에. 영원아. 예. 야라가스. 아니 근데 이게 해도 될까? 저쪽 분들도 편하시면은. 아, 이대이면은 이대 형이면 해도 되지. 편하게. 하고 그 좀. 이벤트가 되니까 세 번째 판. 편한 대로 이벤트니까.
아, 채팅창 보는 게 마음 편하네요. 아, 힘들다. 아, 소리도 안 듣고 있었네, 나? 소리도 안 들었나? 아,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했다, 우리. 완벽했다. 이게 팀게임이지. 아. 아. 빼! 아, 막 이름 올라가는데 적응이 안 된다. 아, 그지? 어, 뭐, 3분 전에 선생님들이 어. 이름을 다들 불러주시고 계세요. 아. 일단 2대0이라서 우리 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아 맞네! 아, 아 대박이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멋있었다. 편하게 합시다. 옹량이 왜 이렇게 잘해? 장난 아니죠.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근데 바다 먹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와. 그렇게, 아니 원디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디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옹량이 지금 곽산대 죽창 들고 쑤신다고 난리 났다. 장난 아니야. 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멋있다. 빅벤의 승리야 이거. 우리 빅벤의 빅픽 잘했어. 빅픽 단군이 했지. 아니야 아니야 다 같이 했어요. 단군이 했지. 철수가 3벤 하자고 한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주로 했지. 단군이? 와 진짜. 너무 잘했어. 아니 뽀기가 사실 부담. 소름 끼쳤다. 뽀기랑 의중이가 뱀픽 했고. 아니야 아니야. 나머지가 잘했고. 다 같이 했죠. 1경기 뱀픽부터 이기니까 2경기는 완벽했어 완벽했어. 뽀려가지고. 1경기 때 했던 걸 우리 쟤네가 배내야 되니까 더 부담스러웠을 거야. 와. 아 좋았다. 우리가 잘했던 걸 쟤네가 배내야 되니까. 500만원! 나 이런 말해서 이제서야 하는 얘긴데. 하지마. 네. 하지마? 아 해. 해요. 하세요 하세요. 아, 오늘만큼만 어? 해도 돼. 아 약간 아이언니그라는 게 우리한테 조금 그건 그래. 근데 아, 좀 아이언 전판에 좀... 전판 아이언 매직박 이번판 아이언 옥냥이 둘이 잘해가지고 아이언니그. 아 근데 우리 약간 이 정도면 SK 한번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아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SK? 아 볼 수 있다. 같이, 아, 같이 볼 수 있죠. 집에 모여서 볼 수 있죠. 네 같이 네. 이제. 3경기 어떻게 해? 3경기는 병건이 형이 빠지고 병건이 형 빠지고 각각 두 판씩. 너무 힘들었다 진짜. 그래요? 흑창맨님은 그냥 그 뭐지? 3분 딜레이 끄고 중계방 도망하면서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그렇게 하고 방송 다시 끄고 왔거든요. 3분 다시 딜레이 걸려고. 뭐 그러시죠. 3분 딜레이 저 화장실 아, 좀 공격. 저도요. 3분 딜레이 지금 껴도 되나요? 아니 지금 우리 한 판 아니 그 끄면 안 돼. 침착맨만. 침착맨이 끝났잖아. 우리는 알겠습니다. 경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경기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아 저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 되겠네. 시작 다녀오겠습니다. 마이크를 아 이거 아까 안 켜놨다가 3분 이따 켜주더라고. 다녀오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